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는요, 암 환자 호박, 당근 먹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참고 도서는요, 암 억제 식품 사전이라는 책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니시노 호요쿠라는 분으로 암 예방 식품에 대한 연구자이며 미국 하버드대학의학부에서 공부를 하고 교토 부리의과대학 교수님이시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호박, 당근, 이게 우리 일상에서 굉장히 흔한 식품이지만 사실은 최고의 항암 식품 중 하나입니다. 이 특히 호박 중에서도 단호박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 단호박의 산뜻하고 선명한 색깔은 당근과 마찬가지로 카로틴의 색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색깔이 진하면 진할수록 카로틴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는 거죠. 이 카로틴이라는 것은 알파카로틴과 베타카로틴으로 나뉩니다. 보통은 아마 여러분들 좀 공부하신 분들이라면은 베타카로틴은 많이 잘 아실 겁니다. 근데 이 알파카로틴이라는 것도 있고, 이 알파카로틴 역시 굉장히 뛰어난 항암 물질이라는 거죠. 이 베타카로틴은요, 비타민 A로 바뀌어서 우리 몸에 항암 작용을 하게 됩니다. 이 베타카로틴의 효과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은, 일단 첫 번째로 세포막이나 유전자를 해치는 활성산소의 작용을 억제합니다. 두 번째로는 암세포의 세포 분열 사이클을 멈추게 합니다. 세 번째로는 암 유전자 발현을 억제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암 억제 유전자의 발현을 높이게 됩니다. 네 번째로는 세포를 암으로 변하게 하는 인지질의 대사를 억제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로는 대식세포, 백혈구의 일종인 T세포, 내추럴 킬러세포의 활성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 베타카로틴을 많이 섭취하면 섭취할수록 우리 몸에 항암 성분이 늘어나고 또 내추럴 킬러세포가 활성화됨으로써 암세포를 때려잡을 수 있는 그 힘이 생기는 거죠. 이 베타카로틴은 기본적으로 녹황색 채소에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단호박과 당근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 알파카로틴은 베타카로틴과 좀 구조적 차이는 미미하지만 베타카로틴보다 높은 발암 억제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카로틴을 좀 더 효율적으로 많이 섭취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여러분들, 이 단호박과 당근을 그냥 먹는 것보다 기름으로 조리해서 먹으면은 우리 체내에서 흡수율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또 단호박이 일반 호박보다 단맛이 강하고 카로틴 등 비타민 함유도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단호박과 당근을 먹으면은 여러분들이 다른 채소보다도 훨씬 더 많은 베타카로틴, 알파카로틴 먹을 수 있는데요. 이 단호박을 고르는 요령이 있습니다. 단호박 어떤 걸 고르셨냐면요, 묵직하고 중량감 있는 것을 골라하셔야 돼요. 그리고 줄기가 말라서 있고 꼭지 주변에 주름이 가 있고 균일하게 울퉁불퉁한 것이 속이 꽉 차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각으로 파는 단호박도 있죠. 이 조각으로 파는 단호박은 우리가 그 안을 볼 수가 있죠. 이럴 때는 색이 생노란 거, 노란 것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 색이 생노랄수록 카로틴의 함유량이 많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일단은 단면이 보인다, 안이 보인다 하면은 노란 것을 고르고, 노라면 노랄수록 좋다는 거고, 뭐 잘라져 있지 않아서 안을 알 수가 없다 이러면은 일단 들어보시고 묵직하고 중량감 있는 거, 그리고 줄기가 말라져 있고 꼭지 주변에 주름이 가 있는 거, 그리고 균일하게 울퉁불퉁한 것이 속이 꽉 차 있는 거다라고 아시고 이런 단호박을 고르시면 됩니다. 당근 고르는 거, 당근도 역시 색깔이 짙은 게 좋습니다. 줄기의 단면이 작을수록 신선하며 당근 속에 든 심이 굵거나 초록빛이 돌거나 거무죽죽하면은 오래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당근은 고르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이 야채나 그 채소를 고를 때는 색깔이 선명하고 짙은 게 좋습니다. 생노랗고
뭐 당근도 약간 뭐 주황색이 진짜 뚜렷한 거. 이 색소 성분이 이제 그뭐 항암 내추럴 킬러 세포를 활성화시키는 물질들이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과일이나 채소를 먹을 때 껍질 먹으러 가잖아요. 그게 그렇습니다. 껍질에 그런 색깔이 들어있는 거고, 그 색깔이 들어있는 걸 먹었을 때 우리가 그 NK 세포를 활성화할 수 있는 항산화 물질들을 우리가 섭취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당근과 단호박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색은 진할수록 좋다. 그 채소가 가진, 야채가 가진 본연의 색이 진한 게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을 가지시고 당근과 단호박을 고르시면은 여러분들은 항암 성분, 또 비타민이 많이 들어있는 그런 야채와 채소와 과일들을 고르실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실험을 한게 있습니다. 알파카로틴에 대해서 실험한 게 있는데요. 알파카로틴의 폐암 억제 효과를 보면요. 일단은 보통의 먹이를 먹인 것은 발생한 폐암의 수가 4.06이에요. 4.06. 근데 알파카로틴을 먹인 그걸 보니까 1.33밖에 발생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뭐 3분의 1 정도죠. 보통의 먹이를 먹였을 때랑 알파카로틴이 들어가는 먹이를 먹였을 때이 폐암의 발생률이 3분의 1로 줄어들었다. 여기 놀라운 것은 베타카로틴을 첨가한 먹이를 먹였을 때는 보통의 먹이를 먹였을 때랑 큰 차이가 없다. 오히려 뭐좀더 늘어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알파카로틴이 폐암 억제 효과가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뭐 다른 암은 뭐 비슷하게 작용하겠죠. 근데 어쨌거나 이 실험은 폐암을 억제하는 그 실험이었고, 실제로 알파카로틴은 큰 효과가 나타났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당근과 단호박을 먹으면 좋다라는 거예요.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단호박과 당근은 최고의 항암식품이다. 그리고 이걸 그냥 먹는 게 아니고 이왕이면은 기름으로 조리해서 먹을 때 흡수율이 높아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당근 같은 거뭐 기름에 볶아서 많이 먹잖아요. 특히 뭐그 뭐야 김밥에 넣어서 먹을 때도 그 당근을 채 썰어서 기름에 볶아서 당근 그 김밥에 넣어서 김밥을 만들죠. 그런 식으로 단호박과 당근은 뭐 가급적이면은 기름에 볶아서 먹을 때 우리 체내에서 그 카로틴의 흡수율이 높아진다. 그러면은 뭐 단호박이나 당근을 뭐 똑같이 먹었다고 쳤을 때 거의 뭐 섭취율이 높아지니까 훨씬 더 많은 당근과 단호박 섭취를 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단호박과 당근 뭐 별로 비싸지 않잖아요, 그죠? 뭐 상대적으로 저렴한 뭐 야채와 채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이것들을 볶아서 많이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부터 암 억제 식품 사전이라는 이 책을 가지고 우리 일상 속에서 항암 효과가 뛰어난 다양한 식재료들을 소개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같이 잘 공부해서 뭐 항암을 예방하고 또 암을 없애버릴 수 있는, 암을 사라지게 하는 우리 식사, 식재료들, 그리고 식습관들, 그리고 반찬들, 이런 거 같이 보면서 건강한 식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는요, 토마토 일주일에 10개 먹었더니 암 위험성 45% 줄었다입니다. 토마토의 어떤 성분들이 우리 몸의 암세포를 없애고 암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어떤 토마토를 골라야 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도서는요, 암 억제 식품 사전이고요, 니시노 호요쿠라는 분이 쓴 책입니다. 토마토, 오렌지, 당근. 이세 가지 식품에는요, 복합 카로티노이드가 들어있습니다. 또 베타카로틴도 들어있는데 이것들이 모두 암에 굉장히 효과적인 성분입니다. 베타카로틴은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이 베타카로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또이 베타카로틴의 혈중 농도는 만성 간질 환자의 병이 악화되는 순서, 만성 간염, 간 경변, 간암의 순서로 저하되는 경향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흡연이나 음주의 습관이 있는 사람이라면은 더욱더 낮추는 효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국립병원인 시코쿠 암센터의 연구 결과를 보면요, 베타카로틴의 혈중 농도와 간암 사이의 연관 관계에 대해서 논문이 나온 게 있습니다. 만성 간질환 환자에게 베타카로틴을 지속적으로 복용시킨 결과, 베타카로틴의 혈중 농도가 상승하면서 71% 환자에게서 알파 페토프로틴이 양이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알파 페토프로틴. 이 알파 페토프로틴은요, 암세포가 있을 때 만들어지는 이상 물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암이 있으면은 이 알파 페토프로틴이 증가하는 거죠. 그리고 내 몸에 뭔가 암이 없다라든지, 뭐, 암에 전혀 문제가 없다면은 이런 물질들이 생기지 않겠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암 뭔가 그 중요한 표지자로서 역할을 해주는데, 베타카로틴 혈중 농도가 상승하니까 이 알파 페토 프로틴의 양이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이 실험을 통해서 베타카로틴이 간암 발생을 억제한다는 사실이 이제 입증이 되었고요. 그래서 베타카로틴을 우리가 많이 먹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또한 진노 박사는 만성 간질 환자 이외의 경우에도 카로티노이드가 어떤 작용을 할까? 여기에 대해서 논문을 썼는데요. 카로티노이드는 물에 잘 녹는 수용성부터 기름에 잘 녹는 지용성까지 종류가 매우 다양합니다.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뭐 리코핀, 알파카로틴, 베타카로틴, 베타크립토키산틴, 칸타키산틴, 제아키산틴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이런 카로티노이드의 일종인 거예요. 이 진노 박사 연구팀은요, 알파카로틴, 베타카로틴, 리코핀에 비타민 E를 첨가한 제제를 활용해서 복합 카로티노이드 요법을 실시했는데요. 이것이 간암 발생률을 감소시킨다는 사실을 증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토마토를 먹으면은 이런 모든 성분들을 우리가 섭취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러면은 토마토를 대체 얼마나 먹어야 되느냐? 이 문제가 남는데, 토마토는 하루에 한 개, 그리고 주스로는 한컵 정도 마시면 된다고 해요. 그래서 토마토 요리를 일주일에 10번 이상 먹는 사람은 전혀 먹지 않는 사람에 비해서 암에 걸릴 위험성이 45% 줄어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10번 이상, 그러니까 뭐 하루에 한 개씩 먹으면은 뭐 일단 기본적으로 충분하고, 내가 좀더 신경 쓰고 싶다 하면은 수시로 먹으면 되는 거예요. 뭐 하루에 뭐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 먹고 점심쯤 하나 먹고, 그럼 두개 먹으면은 뭐 일단은 하루에 두 번씩 먹는 거니까 14번을 먹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암에 걸릴 확률이 이제 45%가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저도 이제 토마토에 관심이 있어서 이제 저희 집 주변 시장에 가서 토마토 가격을 보면은 뭐한 6, 7개? 뭐한 5개에서 7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5개에서 7개 바구니에 담아놓고 한 5천 원 정도에 팔고 있어요. 그러면은 만 원도 안 되는 돈으로 우리는 암에 걸릴 위험성을, 그러니까 일주일에 만 원도 안 되는 돈으로 암 발병률을 급격히 떨어뜨릴 수 있는 겁니다. 비싼 뭐 건강기능식품, 비싼 영양제 이런 거를 먹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천연의 식품, 천연의 과일을 먹어서 이 천연의 영양 성분을 섭취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뭐 인공적으로 만든, 또 거기다 특정 성분만 뽑아서 만든 그런 약을 먹는 거는 그게 과연 우리 몸에 얼마나 흡수가 될지, 또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의구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음식으로, 천연의 식품으로 섭취하는 게 가장 좋다. 그러면은 좋은 토마토 어떻게 고르면 될까요? 저도 이제 이렇게 이제 뭐 암에 좋은 식품들을 공부하고 암에 좋은 식품을 찾아먹다 보니까 이제 항상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메론이나 뭐 참외나 뭐 토마토나 이런 것들이 막상 가서 고르면은 대체 어떤 게 좋은 건지 긴가민가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좋은 토마토 고르는 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색상은 균일한 붉은색이 좋습니다. 토마토 보면 진짜 예쁘게 빨갛게 되는 토마토들 있죠. 균일하게. 그 토마토가 좋은 거고요. 또 질감은 적당한 탄력성이 있어야 돼요. 너무 물러서도 안 되고요. 너무 딱딱해도 안 됩니다. 적당한 탄력성이. 그럼 조금 그냥 살짝 눌러보면 알죠? 적당한 탄력성이 있는 토마토를
있어야 되고 표면 상태는 매끄럽고 상처가 없는 것이어야 합니다. 상처 있는 건 아무래도 상품성이 좀 떨어지죠. 또 냄새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토마토를 보면 꼭다리가 있죠. 그 부분에 냄새를 맡아보는 거예요. 토마토 꼭다리 냄새를 맡아보면은 그때 이제 상큼한 향이 나야 돼요. 그 냄새를 맡아보시면은 아, 이 토마토가 신선하구나, 이 토마토가 좋은 토마토구나 이런 거를 아실 수 있습니다. 또 줄기. 줄기가 뭐 붙어있는 것도 있고 붙어있지 않은 것도 있는데 줄기가 만약에 붙어있다 이러면은 녹색인 거, 이게 신선한 토마토입니다. 말라 비틀어진 거는 좀 이제 아무래도 딴지 오래됐다는 그런 이제 신호를 보여주는 거죠. 이런 토마토를 고르셔서 일주일에 10번 정도 뭐 생으로 드셔도 좋고요. 그 다음에 뭐 갈아서 주스로 만들어 먹어도 좋습니다. 저는 또 오히려 뭐 지용성 비타민의 흡수를 높이기 위해서 토마토를 이제 계란과 함께 볶아 먹는 것을 좋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먹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맛있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결론, 토마토에 들어있는 항산화 성분, 뭐 다양한 비타민 성분들 이런 것들이 암 예방에 탁월하다라는 게 증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개, 주스로는 한 컵 이상을 먹으면 좋고요. 일주일에 10번 이상 먹으면은 전혀 먹지 않은 사람보다 암 발생률이 45%나 줄어든다. 그래서 미리미리 건강을 챙기는 그런 관점에서 토마토 하루에 한 개씩 정도 먹어주면은 암 발병률을 현저하게 낮출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실제로 토마토 뭐 요즘 뭐 과일값이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 그래도 토마토 값은 아직은 좀 뭐 지불을 충분히 할 만한 가격이 아닌가 싶습니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것 같고요. 그래서 뭐 비싼 영양제 뭐 비싼 뭐 어떤 것 이걸 챙겨 드시기보다는 이런 천연의 식품들, 천연의 항산화 물질이 가득 든 과일과 채소를 드실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토마토 오늘부터 매일매일 챙겨 드시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는요, 암 억제 효과 65% 최고의 항암식품 한 가지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식품은요, 진짜 시장에서 굉장히 쉽게 그리고 저렴하게 구할 수 있는 식품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잘 보시고 내가 만약에 좀 암이 걱정이 된다 이러신 분들은 오늘 소개해드린 이 식품 많이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 도서는요, 암 억제 식품 사전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니시노 호유쿠라는 분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식품은 바로 시금치입니다. 시금치. 이 시금치에는요, 비타민이 매우 풍부합니다. 그 중에서도 비타민 A 공급원인 카로티노이드, 이게 아주 많이 들어있는데요. 물론 베타카로틴과 루테인도 많이 시금치에 들어있습니다. 니시노 호요쿠 교수는요, 피부암 발생 억제 실험을 통해서 이 시금치의 항암 효과를 확인을 했는데요. 또한 시금치 속에 들어있는 루테인은 활성산소를 없애는 기능이 아주 강력해서 발암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 쥐를 이용해서 실험을 해봤는데요. 이 루테인으로 대장암이 억제된다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또 독립행정법인 식품종합연구소에서는 혈액암과 백혈병에 대한 실험도 했는데요. 여기서도 효과가 발견이 된 거죠. 그 결과 백혈병 세포의 분화를 가장 잘 유도한 것이 시금치에 들어있는 성분으로 드러난 겁니다. 갈락토스, 아라비노스, 람노스라는 다당류와 2%의 단백질이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이들 성분은 인간의 유방암 세포, 간암 세포, 폐암 세포 등을 파괴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세포를 파괴하는 성분이 시금치에 대량으로 들어있는 거죠. 이것들이 실험으로 지금 다 입증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니시노 교수는 이 시금치에서 추출된 성분의 작용점은 뭐 하나가 아니고 복수로 이제 작용을 한다라는 것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데이터를 보면요, 이 루테인의 피부암 억제 효과인데요, 루테인을 바른 쥐 그리고 루테인을 바르지 않은 쥐, 이 두 쥐를 나눠서 30마리를 가지고 이제 실험을 한 거죠. 그랬더니 피부암 평균 발생 개수를 봤더니 루테인을 바른 쥐에서는 1.9일,
그리고 루테인을 바르지 않은 쥐에서는 5.5가 나왔습니다. 루테인의 피부암 발생 억제 효과를 65% 된다는 것을 확인을 한 거죠. 그래서 이처럼 이 시금치에 있는 다량의 아주 좋은 성분들이 암을 억제하고 암세포를 파괴하는데 아주 효과가 뛰어난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시금치 어떻게 먹으면 좋을까요? 이 시금치 100g 속에는요, 비타민 C가 많이 들어있는데요. 여름에 캘 때랑 겨울에 캘 때랑 다릅니다. 여름에 캔 시금치에서는 시금치 100g당 20mg의 비타민 C가 들어있고요. 또 겨울에 캔 것을 보면은 시금치 100g당 비타민 C가 60mg이 들어있습니다. 이 시금치를 조리할 때는 단시간에 재빨리 하는 것이 이제 아주 중요한데요. 이 비타민 C는 물에 녹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열하면 쉽게 파괴가 됩니다. 루테인 역시 오래 가열하면 파괴됩니다. 그래서 조리할 때 기름을 사용해서 좀 하면요. 좋은 점이 뭐냐? 루테인과 베타카로틴의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물에 너무 뭐 오래 뭐 끓인다거나 뭐 이러면은 뭐 비타민 C와 이제 그리고 루테인이 이제 파괴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조리를 할때 기름을 써서 시금치를 이제 뭐 무치거나 이러겠죠? 이러면은 루테인과 베타카로틴의 흡수율이 높아진다. 그래서 열은 가급적이면은 뭐 가하지 않고 가하더라도 짧게 가하고 또 물에 너무 막 하면은 비타민 C가 다 녹아서 이제 시금치에서 빠져나가는 거죠. 그 시금치 조리할 때 주의사항이 뭐냐? 이 시금치에는 체내에서 칼슘과 결합하여서 결석을 일으키는 수산염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시금치 속에는 우리 몸에 결석을 만드는 성분이 들어있는 거예요. 시금치를 잘못 먹으면은 이제 결석을 우리 몸에 막 생기게 만드는 거죠. 이것이 이제 수산 때문에 그런데요. 이 수산은 물에 쉽게 용해가 되기 때문에 데치는 과정에서 대부분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뭔가 샐러드 혹은 녹즙 뭐 이런 식으로 시금치를 뭔가 날것으로 먹게 된다. 그러면은 수산이 적게 들어있는 이제 샐러드 시금치를 이용할 것을 권한다고 이 책에 써 있고요. 이 수산이라는 것은 뭐 제가 좀 조사를 해봤더니 괭이밥, 장군풀 따위의 식물 속에 널리 분포되어 있다고 합니다. 표백제와 금속, 연마 등에 쓰이는 뭐 이런 성분이라고 하는데요. 어쨌든 간에 이 수산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은 이제 결석을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막기 위해서 이제 물에 쉽게 용해되기 때문에 살짝 데치면 좋다. 너무 오래 데치면은 아까 루테인과 비타민이 열이 약하다고 했죠. 이것들이 파괴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살짝 데치는 게 중요합니다. 시금치 어떻게 고르면 좋을까요? 시금치를 막상 고르려고 할때 뭐가 좋은지 알아야지 뭐 우리가 좋은 시금치 고르지 않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윤기가 흐르고 싱싱하며 초록빛이 진한 것이 좋습니다. 잎이 도톰한 것이 맛이 좋고요. 또 너무 큰걸 고르면은 맛이 좀 싱겁고 밍밍한 경우가 많습니다. 또 시금치 뿌리의 단면이 선명할수록 신선한 시금치입니다. 그냥 먼저 잎을 먼저 보시고 잎이 두툼한지 그리고 약간 너무 큰 거는 맛이 없으므로 너무 큰 것도 피하고 그리고 또 시금치 뿌리를 보셔야 되는데 단면이 선명한지 이것들을 보시면 좋더라는 거예요. 시금치를 사 오면 또 보관도 해야 되잖아요. 시금치 보관법. 그냥 축축히 적신 시금치 신문지에 시금치를 쌉니다. 그리고 비닐봉지에 넣어서 냉장고에 야채칸에 세워서 보관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시금치를 삶아서 보관한다. 이럴 때는 밀봉해서 냉동고나 냉장고에 넣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또 시금치는요, 참깨와 먹을 때 좋습니다. 이 시금치에는 비타민 종류가 풍부하고, 특히 이제 비타민 A와 비타민 C, 칼슘과 철분, 요오드 등도 풍부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어린이 임산부에 좋은 식품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결석을 만들 수 있다고 그랬죠? 이 시금치 속에 들어있는 수산 성분이 체내의 결석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되는데, 이 결석을 만드는 것을 예방하고 보완하는 식품 중 하나가 참깨입니다. 이 참깨에는 칼슘이 풍부해서 이 성분이 수산의 흡수를 막아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먹을 때 생각하면 시금치를 살짝 데쳐서 그 시금치 무치죠? 무쳐서 여기에 참기름이나 들기름을 이제 같이 넣어서 무쳐준 다음에 참깨를 뿌려넣어서 그 시금치를 먹으면은 최고의 이제 항암식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 시금치에는 암세포를 파괴하는 성분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유방암, 간암, 폐암세포 등을 다 파괴하고요. 피부암 발생 억제 효과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 시금치는 결석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살짝 데쳐 먹는 것이 좋고요. 너무 오래됐지만 이 안에 들어있는 뭐 비타민 같은 성분들이 이제 파괴된다 했어요. 루테인도 그렇고. 그리고 참깨와 함께 먹으면은 이 결석이 생기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상 속에 시금치 굉장히 쉽게 구할 수 있잖아요. 비싼 뭐 영양제 이런 거 드시지 마시고 이런 자연식품 이렇게 특히 이제 과학적으로 입증된 식품들을 잘 드시면은 올바른 방법으로 드시면은 그 어떤 약보다도 효과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는요, 항암제의 10분의 1의 효과를 가진 최고의 천연식품 한 가지입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먹는 자연식품인데 무려 항암제의 항암 효과가 10분의 1에 달한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이 성분은요, 부작용도 없다고 합니다. 오늘 좀이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도서는요, 암 억제 식품 사전이라는 책이고요, 니시노 호요쿠라는 분이 쓰신 책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식품은 항암제의 10분의 1의 효과를 가진 식품은 바로 우리 주변에서 정말 흔하고 흔한 감자입니다. 감자. 감자? 여러분들 아마 반찬으로도 많이 드실 거고, 간식으로도 많이 드실 거고, 뭐 감자칩, 뭐 감자 스낵,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드실 건데요. 저도 뭐 감자튀김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많이 사랑받는 식재료고, 정말 흔하게 그리고 저렴하게 먹을 수 있는 식재료죠. 이 감자에 놀라운 항암 효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감자에는 비타민 C가 풍부합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이 감자에 들어있는 스테로이드 알칼로이드 배당체라는 물질이 항암 작용을 한다고 해요. 이 감자는요, 가지과 가지 속에 속하는 식물인데요. 이 가지과 가지 속의 식물에는 스테로이드 알칼로이드 배당체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이 성분은 주로 이제 싹이나 그 껍질 주변에 함유가 되어 있는데요. 보통 이제 우리가 감자의 싹은 독이 있다고 하죠. 이 독이 있어서 감자가 뭐 싹이 났거나 싹난 감자는 먹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사실입니다. 이 물질은 독성이 있어서 다량 섭취하면 안 되는데요. 이 물질의 정체가 스테로이드 알칼로이드 배당체의 알파 솔라닌이라는 물질입니다. 그 양은 보통 체중 1kg당 250mg 이상을 먹게 되면은 이제 그 독성 물질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건데요. 성인 60kg를 기준으로 하면은 약 150g 이상을 이제 섭취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알파 솔라닌은 극히 미량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한꺼번에 많은 양을 섭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바로 알파카 코닌이 강력한 항암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부터, 예로부터 이 감자즙이 암에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널리 민간요법에서 사용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중국 남부 지방에서는요, 지금도 암 예방을 위해서 항암 성분이 들어있는 가지과의 약초를 정기적으로 먹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이제 민간 처방들을 이제 보고서 노아라 교수라는 분이 이제 실험을 해봅니다. 감자에서 추출한 스테로이드 알칼로이드 배당체를 이제 첨가해가지고 암세포를 배양하는 실험을 하는데요. 그 결과가 놀랐습니다. 그 결과, 알파카 코닌은 항암제의 10분의 1에서 100분의 1이라는 중급 정도의 활성도로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알파카 코닌이 그 암세포가 성장하지 못하도록 막는 그 물질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효과를 봤더니 우리가 먹는 항암제에 무려 최대 10분의 1에 달하는 효과가 있더라는 거죠. 근데 이 알파카 코닌은 자연의 천연 식품이잖아요. 항암제와 달리 부작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노아라 교수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선 당이 암세포와 결합하고 그것에 의해 스테로이드가 암세포 안으로 들어가 세포질을 포함한 막을 파괴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세포 안에 들어가서 막 암세포를 막 파괴시키는 거죠. 굉장히 효과가 뛰어나겠죠. 또 감자에는 항산화 작용을 하는 비타민C도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감자 뭐 탄수화물 많이 들었다 생각하는데 비타민C도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한 개 100g 기준으로 32mg의 비타민C가 들어있는데요. 이것의 양은 방울토마토 10개와 맞먹는 양이라는 거죠. 비타민C는 활성산소와 산화된 비타민E로부터 산소를 빼앗아서 발암 억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이 감자는 스테로이드 알칼로이드 배당체 섭취와 비타민C의 이 차원에서 최고의 항암식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강력한 항암 억제 작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 감자 어떻게 먹어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식품이든 간에 가열을 하면 효소가 파괴가 됩니다. 감자도 마찬가지로 가열을 하게 되면 효소가 파괴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날 것 그대로 먹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감자를 잘 씻어 껍질을 간 다음에 그 즙을 짜서 그대로 마셔야 되는데요. 이 감자의 아린 맛을 난 못 먹겠다 이러신 분들은 다른 뭐 주스와 섞어서 드셔도 됩니다. 뭐 감자와 블루베리 같은 뭐 과일 같은 뭐 사과 같은 걸 넣어서 섞어서 드셔도 된다라는 거죠. 보통은 이제 비타민 C 같은 경우에 열에 약하다고 알려져 있죠. 근데 이 감자에 들어있는 비타민 C는 열을 가열해도 잘 파괴가 안 된다고 합니다. 정말 뭐 감자를 약간 열에 구워서 뭐 조림을 먹는다든지 뭐 찌개에 넣어서 먹는다든지 이래도 우리가 비타민 C 섭취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삶거나 조리해서 먹어도 감자를 통해서 비타민 C 섭취가 가능하다. 그럼 감자를 어떻게 골라야 될까요? 감자 고르는 법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일단은 통통한 거 그리고 껍질이 얇은 것이 좋습니다. 감자들 중에 보면은 말랐거나 껍질에 막 주름이 가 있는 게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신선도가 떨어지는 감자입니다. 그래서 마르거나 껍질에 주름이 있는 감자는 구입하시면 안 됩니다. 통통하고 껍질이 얇은 감자를 고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스테로이드, 알칼로이드, 배당체 그리고 비타민C 이 두 가지가 감자에 풍부하기 때문에 항암식품으로 이제 우리가 최고로 칠 수 있는 거고요. 가열하면 스테로이드, 알칼로이드, 배당체는 이제 파괴가 되는 거고요. 감자의 비타민C는 열에 가해서 파괴되지는 않습니다. 이 스테로이드, 알칼로이드, 배당체가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굉장히 큰 항암제의 10분의 1에 달하는 항암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파괴해서 먹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감자를 먹을 때는 물론 이제 비타민C 섭취하는 데는 뭐 조림을 해서 먹는다든지 열을 가해도 큰 무리는 없지만 스테로이드 알칼로이드 배당체를 우리는 섭취해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생감자를 즙을 내서 드시는데 감자를 즙을 내서 먹기가 쉽지 않겠죠? 그러니까 뭐 사과라든지 뭐 다른 과일도 토마토라든지 뭐 다른 여러 가지를 좀 섞어서 주스 형태로 마시셔도 충분히 좋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자의 그 싹에 대해서 저도 이 책을 읽고서 굉장히 생각이 많이 바뀌었는데요. 물론 제가 감자의 싹을 먹으라는 게 아닙니다. 감자의 싹은 이제 독성이 있기 때문에 많은 의사 선생님들 비롯해서 이제 먹지 말라고 하고 있고요. 근데 꼭 감자의 싹을 먹으라는 게 아니고 감자의 껍질이나 그 싹 주변에 이제 이런 물질들이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정상적인 싹이 나지 않은 감자를 생으로 갈아서 먹어도 충분히 스테로이드 알칼로이드 배당체는 섭취가 가능하다라는 점 기억하시고 이렇게 한번 드셔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좀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는요. 같은 채소라도 이 색깔 띈 것, 항암효과 최대 5배 더 많다라는 주제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식품 중에 하나가 색깔이 아주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색깔이 똑같은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색깔에 따라서 영양 성분의 차이가 났고요. 또 실제로 항암 효과를 보일 수 있는 그 물질의 차이도 무려 5배가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참고 도서는요, 암 억제 식품 사전이란 책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니시노 호요쿠라는 분입니다. 선명한 색깔과 아삭한 식감, 여러분들 어떤 채소가 생각나시나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채소는요, 바로 파프리카입니다. 피망, 파프리카 모두 같은데요. 이 파프리카와 피망 우리가 일상적으로 많이 먹죠. 저도 특히 파프리카는 굉장히 많이 먹습니다. 이 파프리카에는 카로틴과 비타민 C가 다량으로 함유가 되어 있는데요. 이 카로틴의 일종인 캡산틴, 이게 이제 붉은 색소를 이제 띠는 건데, 이 캡산틴이 암 예방 성분입니다. 파프리카와 피망에 이런 암 예방 성분이 들어있다는 것이 확인이 된 거죠. 실제 여러분들 그 마트 가시면은 이 파프리카와 피망 그 진열대 가시면은 색깔이 정말 여러 가지입니다. 뭐 초록색도 있고요. 뭐 노란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습니다. 이런 파프리카와 피망은 캡산틴, 비타민 C, 비타민 E의 보고인데요. 저는 지금까지 사실 가격이 다 똑같잖아요. 뭐 노란색이든 초록색이든 이제 빨간색이든 가격이 다 똑같은데, 그래서 저는 차이가 없는 줄 알았어요. 놀랍게도 영양 성분 차이가 꽤 많이 납니다. 파프리카 색깔이 모두 다른데, 뭐 색깔이 모두 다른데 항암 효과가 모두 같을까요? 어떻게 생각하면 다른 게 정상인 거예요. 색깔에 따라 실제로도 항암 효과가 다릅니다. 붉은색 파프리카는요, 카로틴 성분 때문에 산뜻한 색깔 을 띄고 있습니다. 100g당 카로틴 성분이 1100 마이크로그램이 들어있고요. 초록색 파프리카는 100g당 400 마이크로그램이 들어있습니다. 노란색 파프리카는 카로틴 성분이 100g당 200 마이크로그램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면은 노란색과 빨간색을 비교해보면은 빨간색은 100g당 1100 마이크로그램이 들어있는데 노란색은 200 마이크로그램 밖에 안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럼 무려 5.5배가 차이가 나는 겁니다. 뭐 가격도 다 똑같고, 생긴 것도 똑같고, 종도 똑같은데, 이 색깔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항암 효과가 들어있는 성분이 차이가 많이 나게 되는 겁니다. 이 붉은 파프리카에는요, 붉은색 카로틴이 캡산틴이 특히 많이 들어있는데요. 이것이 암을 억제하는데 효과가 있다는 것이 밝혀집니다. 도쿠다 조수 연구팀은 캡산틴과 피부암의 관계를 조사했는데요. 실험용 쥐 60마리를 4개의 그룹으로 나눕니다. 15마리씩 A, B, C, D의 그룹으로 나눈 거죠. 그리고 이들 쥐에게 일부러 피부암을 발생시킵니다. 1그룹은 그대로 두고요. 2, 3, 4그룹은 캡산틴, 캡산틴 3 에스테르, 캡산틴 3-2 에스테르, 이것을 각각 같은 농도로 발라줍니다. 그리고 20주 후에, 5달 후죠. 쥐 한 마리당 피부암의 개수를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꽤 많은 차이가 났더라는 거죠. 일단 그대로 놔뒀던 1그룹은 피부암이 9개가 발견되고요. 캡산틴을 도포한 2그룹은 7개, 캡산틴 3 에스테르를 도포한 3그룹은 6.3개, 캡산틴 3-2 에스테르를 도포한 4그룹은 5개가 발견됩니다. 그대로 놔둔 그룹보다 캡산틴을 발라준 그룹이 피부암 개수가 더 적은 것이 확인이 된 거죠. 이 캡산틴은 항산화 작용이 강하기 때문에 암 억제에 도움이 됩니다. 같은 캡산틴이라도 에스테르화가 이루어진 쪽이 피부에 잘 흡수되기 때문에 피부암 억제 효과가 높습니다. 염증이나 간염과 관련된 또 다른 실험에서도 캡산틴이 암 억제 효과를 나타낸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붉은색 파프리카,
붉은색 피망을 먹어야 됩니다. 이 붉은 피망, 붉은색 파프리카에는요, 비타민C와 비타민E도 풍부한데요. 이 비타민C와 비타민E는 세포나 유전자가 해를 입지 않도록 하고 바람도 억제하는 성분입니다. 붉은색 파프리카는 비타민C가 100g당 170mg이 들어있어서 채소 중에서도 가장 많이 들어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붉은색 파프리카 한 개만 먹어도 150g 정도인데 이것만 먹어도 하루 영양소 기준치에 충분히 충족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싼 뭐 비타민제 먹지 마시고 붉은색 파프리카 이거 하나씩 드시면 이만큼 좋은 거죠. 그럼 파프리카 어떤 걸 골라야 될까요? 일단 전체적으로 팽팽하고 색깔이 짙은 것을 고르면 좋습니다. 또 꼭지의 단면이 촉촉하고 신선한 것을 고르시고요. 맛은 크기와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겉표면, 색깔 이런 것을 보고 고르시면 됩니다. 그럼 파프리카 어떻게 먹어야지 항암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까요? 이 캡산틴과 비타민 E는 열을 가열해도 파괴되지 않고요. 물에 녹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름과 함께 조리하면은 이 영양분의 흡수가 잘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일단은 기름과 함께 조리해서 먹어야 된다는 걸 알겠죠? 캡산틴과 비타민 E는 뭐 열에도 상관없고 물에 녹지도 않지만 비타민 C는 이제 조금 영향을 받거든요. 그래서 바람 억지 효과를 기대한다면은 붉은색 파프리카를 고르시고요. 기름과 함께 날것으로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암을 좀 예방하고 싶다. 내가 지금 암을 앓고 있어서 이 바람을 좀 억제하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빨간색 파프리카, 빨간색 피망을 구입하셔서 기름을 좀 두르시고 뭐 올리브유도 좋고 뭐 다른 뭐 참기름, 들기름도 좋습니다. 이런 것과 함께 샐러드로 드시면 가장 좋습니다. 또 이제 이 파프리카와 피망은 온도와 습도에 크게 영향받지 않으므로 냉장고 야채칸에 그냥 편하게 보관하시면 되고요. 단, 야채칸에 넣으실 때 비닐봉지에 넣거나 신문지에 싸서 건조가 되지 않도록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결론, 일단 여러분들 이제 뭔가 바람을 억제하고 항암 효과를 기대하신다면은 파프리카나 피망은 빨간색을 드시는 게 좋고요. 이 캐산틴과 비타민E는 가열에도 성분이 변하지 않는다. 또 물에도 녹지 않는다는 걸 기억하시고 기름과 함께 조리하면 훨씬 더 흡수가 잘 됩니다. 그래서 기름을 가급적 함께 드시는 게 좋고 바람 억제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날 것 그대로 기름과 함께 샐러드로 드실 것을 권합니다. 그래서 오늘 좀 이제 색깔에 따라서 이런 성분도 다르다는 거 제가 알려드렸고 파프리카, 피망 어떻게 드셔야 되는지도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파프리카 하나씩 매일 드신다면은 뭐 암을 억제하고 뭔가 암을 예방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 중 그리고 최고의 쉬운 가격이 저렴한 방법 중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는요, 암 억제율 최대 98.7% 최고의 항암식품 한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98.7% 정말 어마어마한 수치죠. 오늘 이 식품이 무엇인지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도서는요, 암 억제 식품 사전이라는 책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니시노 호요쿠라는 분입니다. 우리가 이제 암을 유발하는 식사 습관과 식품을 알고 이걸 반대로만 하면은 상당히 그 바람의 위험성, 암의 위험성에서 벗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계속 하는 거고요. 이 가미야마 시게토시 연구팀에서 돌연변이 원성 실험을 했습니다. 이 돌연변이 원성 실험은 뭐냐면은 어떤 이제 그 식품 해당되는 식품을 딱 줘가지고 이 세포가 돌연변이를 일으키는지 일으키지 않는지를 보는 실험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암이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유전자의 돌연변이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만약에 돌연변이가 막 잘 된다 이러면 이제 이거는 발암물질, 발암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고요. 뭐 그렇지 않고 그대로다 하면은 이제 암의 그 가능성이 낮게 되는 거죠. 이 변이 원성 양성을 나타낸 식품을 양성화 식품군, 음성을 보인 식품을 음성화 식품군을 분류해서 이 양성화 식품군은 이제 쉽게 얘기해서 이제 발암물질일 가능성이 높은 거고요.
음성화 식품군은 이제 암으로부터 안전한 음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양성화 식품군에서 8가지가 나옵니다. 이 발암을 일으킬 수 있는 그 세포의 돌연변이를 일으킨 식품군이죠. 불고기, 생선구이, 젓갈, 콩자반, 유부, 기름에 지진 것, 산채 절임, 양파 볶음.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발암을 일으키는 양성화 식품군이다라고 실험 결과 나오게 되었습니다. 또 반대로 이제 암을 일으키지 않는 음성화 식품군도 8가지가 나왔는데요. 뭐 생야채, 생서양 야채, 감자, 당근 조림, 우유, 두부, 곤약, 감자류. 뭐 이런 것들은 뭐 실험 결과 뭐큰 발암의 위험성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8가지 양성화 식품군과 8가지 음성화 식품군을 잘 아시고, 아, 이런 것들이 뭔가 좀 암을 유발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암을 유발하지 않을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우유가 조금 흥미로웠습니다. 보통 이제 우유 하면은 뭐 항생제 이런 것 때문에 가급적 먹지 않는다. 뭐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기도 했고, 뭐 다른 의사 선생님이나 다양한 건강 전문가 분도 우유에 대해서도 뭐 그렇게 썩 긍정적인 평가를 내신 분 많지 않았는데요. 이 우유는 음성화 식품군의 하나이긴 했지만 발암을 억제하는 작용이 강하진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우유를 이용한 요리에 채소를 다양하게 활용하면은 암을 억제하는 효과가 높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유 자체는 크게 뭐 암을 억제하는 그런 효과는 없었지만 채소를 어떻게 활용해서 이 우유와 같이 먹든지, 뭐, 우유에 채소를 조합한 이런 요리를 만들어서 먹으면은 암 억제 효과가 높아졌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채소의 효과가 더 크다라고 볼수 있는 거겠죠? 우유보다는. 또 불고기나 생선구이에 대한 조사도 되게 흥미로웠는데요. 이 불고기나 생선구이는 강한 양성화 식품이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식품이었는데, 여기에 이제 샐러드나 오이초무침 같은 야채를 곁들이면은 오히려 변 이완성을 억제하는 작용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고기나 생선을 샐러드나 오이초무침 같이 야채와 함께 먹으면은 암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더라는 거죠. 암을 유발하지 않는다. 이렇게 볼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예로부터 뭐 고기 쌈 싸먹고 이런 게 굉장히 건강한 식인 거예요. 그냥 고기만 먹는 것보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식품의 음성화 부분. 그러니까 이제 그 암을 억제하는 성분들은 대부분 이제 높은 열에 약하고요. 뭐 파괴가 되기 쉬우므로 날것 그대로 먹거나 샐러드로 만들어 먹을 때그 효과가 좋습니다. 대부분의 영양소들이 이제 열에 약해서 파괴됩니다. 보통 뭐 가열하거나 이러면요. 이렇게 이제 암에 대해서 이제 암을 억제하는 식품과 암을 유발하는 식품에 대한 간단한 이제 조사 결과를 봤는데, 우리가 이것을 제가 소개해드린 이유는 우리가 어떤 식품을 먹어야 되고 먹지 말아야 되고 또 이제 어떻게 먹었을 때 암을 유발하고 또 암을 유발하지 않는지, 또 건강한 식사 습관은 무엇이고 어떻게 먹어야 돼, 이런 것들에 대해 알면 알수록 우리는 훨씬 더 건강한 삶을 살수 있다는 거죠. 오늘 제가 조금 여러분들께 진짜로 소개시켜 주고 싶은 부분은 이암 억제율 98.7%의 최고의 항암 식품입니다. 그 식품은 바로 고구마인데요. 이 사마루 요시오라는 박사가 이제 도쿄대학교 의과학 연구소에서 연구를 합니다. 82종류의 야채를 가지고 항암 작용을 실험하게 되는데요. 실험 결과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제일 위에 있는 거일수록 이제 억제율이 높은 거고요. 밑으로 갈수록 억제율이 점점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요. 첫 번째와 두 번째의 식품을 제가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와 두 번째, 뭐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첫 번째와 두 번째가 둘다 고구마입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요. 고구마를 날 것으로 먹을 때보다 가열된 고구마가 암 억제율이 더 높습니다. 가열된 고구마는요, 암 억제율이 98.7%가 나왔는데요. 생고구마죠? 날 고구마는 94.4%가 나왔습니다. 물론 이것도 굉장히 높은 수치긴 한데, 저는 일단 생으로 먹고, 뭔가 그냥 신선하게 그냥 있는 그대로 먹었을 때, 오히려 암을 억제하고, 뭐 이런 게 효과 더 좋을 거 생각했는데, 이 고구마를 보면은 오히려 가열한 것이 더
암을 억제하는데 효과를 보이고 있죠. 뭐 그다음 밑으로는 뭐 그린 아스파라거스, 뭐 파슬리, 뭐 가지, 샐러리, 뭐 버섯, 뭐 이런 것들이 쭉 있습니다. 당근 뭐 이런 것들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실험 결과 보면 열을 가한 고구마는 발암 억제율이 98.7%. 그린 아스파라거스, 파슬리, 가지, 샐러리 이런 식품들도 70% 이상의 억제력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이제 고구마가 최고의 항암 식품이다. 암 억제율이 굉장히 뛰어나다. 사마루 박사에 따르면 이 유효 성분을 충분히 살리려면은 야채를 건조시키거나 그리고 분말 상태로 만들어서 먹거나 기름에 튀기는 방법 뭐 이렇게 먹어도 뭐이 식품들에 들어있는 암을 억제하는 그 유효 성분을 충분히 살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의 말미에 이런 게 나와요. 어린 아이들일수록 이제 야채 뭐 이런 거 되게 싫어하죠. 근데 그런 아이들도 뭔가 이제 분말 상태로 해서 요리에 넣거나 아니면은 기름에 이제 좀 굽거나 튀기면은 잘 먹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라도 이제 어린 아이들에게 먹이면은 이제 그 암에 좋은 성분들을 충분히 이제 섭취하게끔 유도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 암세포 증식, 분열, 억제를 98.7%나 하는 고구마. 특히 이제 가열된 고구마. 이거 정말 좋고요. 날것보다 가열된 것이 더 좋다. 그리고 또 앞서 부분에 설명드렸던 이제 불고기라든지 생선구이 같은 것들도 야채와 함께 곁들여서 먹었더니 암을 유발하던 그 식품에서 암을 억제하는 그런 이제 효과를 냈더라라는 거. 그래서 저도 이제 뭐 계속 뭐 음식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고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고 있지만 일단은 야채나 뭐 채소나 과일 이런 것들이 확실히 암에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실 살아가면서 뭐 고기 안 먹고 살수 없잖아요. 뭐 치킨 또 얼마나 맛있습니까? 이런 것들을 무조건적으로 먹고 싶은데 참는 것보다는 뭐 먹고 싶으면 정말 먹되 최소한의 양만 먹되 그것들을 보완할 수 있는 다른 뭐 채소나 과일 함께 먹는 게 현명한 뭐 식사의 뭔가 방식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는요. 날로 먹든 가열해서 먹든 발암 억제율 80% 최강의 항암 식품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먹는 거에 대해서 막 조사를 하고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게 생으로 날것 그대로는 괜찮은데 뭔가 가열하는 과정에서 뭔가 가공하는 과정에서 뭔가 영양소가 파괴가 되고 거기서 항암 능력이 떨어지게 되는 뭐 이런 식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이 식품은요, 생으로 먹든 쪄서 먹든 구워 먹든 어떻게 해서 먹든지 간에 이 발암 억제율이 80% 이상으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도서는요, 암 억제 식품 사전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니시노 호요쿠라는 분입니다. 암 예방에 매우 효과적인 것이 채소류입니다. 제 영상을 계속 봐주시는 분들은 아마 잘 아실 거예요. 그 중에서도 특히 가지와 브로콜리에 강력한 발암 억제 효과가 있습니다. 시노하라 부장과 그 연구팀에서 이제 조사를 했는데요. 일상적으로 먹고 있는 채소와 과일 16가지를 선별해서 발암 억제 물질의 존재 여부를 연구해 봤습니다. 이 실험에서는요, 채소 13 종류, 과일 5 종류, 이들 채소와 과일들을 40% 에탄올을 이용해서 성분을 추출합니다. 그 성분 중에서 비타민 C나 시스테인 같은 저분자 성분은 제거를 했고요, 조정 처리를 거쳐 수용성 고분자 화분을 만들었습니다. 발암성 실험을 실시하여 강력한 발암 물질, TRP2의 발암성 억제 효과를 조사했는데요. 그 결과, 실험한 모든 야채에서 발암 억제 효과가 확인이 됩니다. 이 중에서도 가지는 82.5%라는 뛰어난 억제율이 나온 겁니다. 앞에 보시면은 실험 채소 13종류와 과일 5종류가 쓰였는데, 이들 모두에서 발암을 억제하는 성분이 이제 나왔고, 특히 가지에서 82.5%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실제 조사 결과를 보면요. 그 가지를 보면요. 왼쪽은 비가열이고, 오른쪽은 이제 가열된 부분인데요.
가지는 비가열된 부분을 보면 82.5%, 브로콜리는 79.5%, 소통채는 77.6%, 시금치는 76.7%, 오이는 75.5%, 피망은 73%, 우엉은 67.8%, 무는 48.3%, 토마토는 46.1%, 양파는 35.8%, 양배추는 35.3%, 감자는 25.3%, 당근은 24.5%, 사과는 58%, 여름 감귤은 20%, 뭐 이런 건 있는데요. 근데 가열된 부분 볼까요? 가열된 부분 봤더니 오른쪽이 가열된 부분인데 오른쪽은 가지는 82.3%, 브로콜리는 74%, 소송채는 75.7%, 시금치는 74.2%, 오이는 58.3%, 피망은 52%, 우엉은 64.6%, 무는 39.3%, 토마토는 26.8%, 양파는 12%, 양배추는 21.7%, 감자는 12.3%, 당근은 26.3%, 사과는 35.4%, 여름 감귤은 14.4%. 뭐 이런 식이 있는데, 보시면은 이제 가지가 가열과 비가열 부분에서 80% 이상의 굉장히 그 발암 억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 연구팀은 썰어놓은 야채, 동결 건조된 야채, 그리고 향신료를 이용한 고분자 화합분을 100도씨에서 20분간 가열할 실험을 했습니다. 여기서도 여전히 가지는 82.3%의 발암 억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단하죠, 가지가? 뭐 어떻게 먹든지 간에 굉장히 높은 수준의 발암 억제 효과가 있다는 거. 세 가지 야채의 발암물질 활성 억제율을 이제 살펴보면요. 가지와 브로콜리와 시금치를 가지고 다양한 그 암 그 발병 원인 물질 이걸로 억제율을 확인해 봤는데요. 뭐 니트로소아민, AF2, 벤조피렌, 뭐 스테리그마토시스틴, 뭐 아프라톡신 뭐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데요. 굉장히 가지와 브로콜리, 시금치가 모두 이들 그 발암 물질에 모두 억제율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지 같은 경우는 아플라톡신에 대해서 89.1%, 그리고 TRPP1에 대해서 86.2%의 높은 이제 발암 억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요리를 하거나 보통 찌거나 볶는 경우가 많죠. 요리할 때 뭐 생으로 먹는 건 많이 없잖아요. 근데 이 조리 방법에 따라서 이 발암 억제 효과가 달라지지 않는다는 점은 굉장히 큰 장점이고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야채는 날것을 먹거나 무침이나 찜으로 또 조리 방법을 바꿔가면서 많이 먹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많이 먹지 못한 이유가 야채와 과일이 좋다는 거 알지만 많이 먹지 못한 이유가 있죠. 그것은 쉽게 이제 어떻게 보면 물리고 또 뭐 고기나 이런 거에서 맛이 없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덜 먹게 되는 건데 뭐 어떨 때는 튀겨서 먹고 어떨 때는 구워서 먹고 어떨 때는 생으로 먹고 어떨 때는 삶아서 먹고 이런 식으로 다양한 조리 방법을 통해서 야채를 먹는다면은 이전보다 훨씬 물리지 않고 맛있게 먹을 수 있겠죠. 그럼 더 많이 먹게 될 거고 그럼 더 많이 먹는 만큼 발암 억제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발암 억제 효과가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채소와 과일이 가진 장점 중에서 굉장히 큰 장점이 되는 겁니다. 그럼 가지를 어떻게 고를 수 있을까요? 자기 가지를 잘 고르는 법. 전체적으로 윤기가 도는 것. 그리고 꼭지의 단면이 싱싱한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선한 것은 꼭지에 있는 가시를 만지며 따끔하게 찌르는 느낌이 듭니다. 가지를 사면은 잘 보관도 해야겠죠? 일단 기본적으로 냉장 보존을 해야 되고요. 보존 온도는 5도 이하가 되면 안 됩니다. 너무 이제 차갑게 하지 마시고 5도 이상에서 좀 보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암 환자에게 야채는 생으로 굽든 뭐 생으로든 굽든 찌든 뭐 다양한 형태로 충분히 먹는 것이 좋다. 이렇게 다양하게 먹는 거는 이제 더 많은 양을 섭취할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을 이제 보여주는 거고요. 이 가열 과정, 가공 과정에서 영양이 파괴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가지는 가열하더라도 파괴되지 않더라. 그래서 이 가지는 여러분들이 먹기 편한 방법으로 먹기 좋은 방법으로 최대한 많이 먹을 수 있는 방법으로 다양하게 조리해서 드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제 가지 하면은 가지 튀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중국집에서 이제 처음 먹어봤는데
이 가지튀김이 정말 탕수육보다 더 맛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직 가지튀김 못 먹으신 분이라면은 한번 이 가지튀김을 드셔볼 것을 저는 권하고 싶어요. 우리나라가 가지를 먹는 게 뭐 좀 데쳐먹는 정도, 무쳐먹는 정도인데 이 가지를 활용한 다양한 요리들이 있더라고요. 다른 나라에는. 그래서 이 가지튀김 저 완전 강추드리고요. 그래서 이렇게 뭐 다양한 형태로 자신의 입맛에 맞는 형태로 최대한 다량의 채소와 과일을 좀 섭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는 뭐 몸 안에서는 암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성분들 힘이 키워지고 암을 앓고 계시지 않은 분들은 이제 발암 억제율을 높일 수 있는 암이 싫어하는 몸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좀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는요. 한국인의 소울 채소 마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늘이 대표적인 이제 항암 식품, 정말 좋은 항암 식품을 알려져 있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먹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이제 아침마다 그 생마늘을 고추장에 찍어 먹었는데 이래서는 항암 효과가 미미합니다. 오늘 제가 마늘 어떻게 먹어야지 그 안에 있는 항암 성분들이 극대화되는지 그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도서는요, 암 억제 식품 사전이라는 책이고요, 니시노 호요쿠라는 분이 쓰신 책입니다. 양파, 파, 부추, 마늘, 락교, 뭐 이런 채소들이 전부 다 파류의 채소입니다. 락교라고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있을 텐데, 이 락교가 그 초밥집 가면은 약간 마늘 비슷하게 이제 뭐 돼 있는 그 반찬 있잖아요? 그게 락교입니다. 되게 뭐 매운맛도 없고 되게 맛있죠? 저는 가면 항상 많이 먹는데 그게 이제 락교입니다. 이 파류의 채소에는요 함유화학물이 풍부한데요 이 함유화학물이라는 것은 유황을 함유한 물질을 말합니다. 독특한 향과 매운맛을 내는 자극성분들이 이 함유화학물이라고 볼 수 있겠죠. 니시노 교수는 함유화학물의 발암 억제 효과를 조사했습니다. 이 함유화학물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숙성시킨 마늘에 들어있는 함유화학물의 일종인 디아릴펜타설파이드가 실험용 쥐의 피부암을 억제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러니까 마늘 속에 있는 디아릴펜타설파이드라는 성분이 이제 암을 억제한다. 특히 이 실험에서는 피부암을 억제했다라는 건데요. 실제로 그 데이터를 보면요. 굉장히 차이가 큽니다. 이제 그 위에 있는 그래프, 초록색 그래프인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냥 일반적인 쥐, 실험용 쥐의 상황인 거고 그 밑에 약간 회색으로 된 게 그 성분을 이제 바른 거예요, 피부에. 그래서 피부암이 얼마나 생기는가를 지켜본 조사였던 거죠. 그랬더니 여러분들 보세요. 오른쪽에 15주와 18주쯤 되나요, 이게? 15주와 20주 사이에 보면은 실험용 쥐 한 마리당 피부암의 수가 10개가 넘는데 10개가 딱 됐죠. 초록색 같은 경우에 아무것도 바르지 않았을 때는 10개. 근데 마늘에 들어 있는 그 성분을 바르니까 거의 뭐 피부암의 수가 3개. 거의 뭐 70%가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난 거죠. 이렇게 이제 실험으로 아, 이게 암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라는 것이 확인이 된 겁니다. 이 마늘을 잘랐을 때 생성되는 물질 중 하나가 아오엔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아오엔도 함유화합물 중 하나입니다. 그 강한 항산화 작용이 그 암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이제 기대를 하는 이제 물질 중 하나인데요. 마늘을 장기 보존하면은 아리키신이라는 성분을 배출하게 됩니다. 이건 역시도 발암 억제 작용을 합니다. 뭐 그 밖에도 양파, 특히 자주생 양파는 퀘르세틴이라는 플라보노이드류의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 파류 채소에 들어있는 대표적인 이제 암을 억제하는 물질, 항암 물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또 락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락교에도 여러 종류의 플라보노이드와 스테로이드류가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발암 촉진 물질의 작용을 억제한다는 것이 많은 실험들로 이제 밝혀졌죠. 니시노 교수는 다양한 데이터들을 종합해 봤을 때 파종류의 채소가 발암 촉진 물질의 작용을 할 뿐만 아니라 암이 발생한 모든 과정에서 억제 작용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파류의 채소류는 진짜 모두 다 암의 발생과 억제에 작용을 한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우리가 파류의 채소들은 많이 먹는 게 좋은 거죠. 오늘 저는 특히 이제 마늘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마늘에 놀라운 게 있습니다. 사실 아까 우리가 쥐 실험에서 그 도포했죠? 겉에 발랐을 때그 피부암이 현저하게 줄어든 그 성분인 디아릴 펜타설파이드라는 게 생마늘에는 없습니다. 생마늘에는 없어요. 이 디아릴 펜타설파이드라는 것은 마늘을 장기 보존하거나 자르고 다졌을 때 마늘이 지닌 효소에 의해서 알리신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알리신이 공기 접촉을 하면서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생마늘에는 이 디아릴 펜타설파이드가 없는데, 이 마늘을 진짜 오랫동안 보관하거나 자르고 다졌을 때, 이때 마늘에 있는 알리신이 있고, 알리신이 공기와 접촉했을 때 생성되는 게 디아릴 펜타설파이드라는 거죠. 또이 마늘을 기름과 함께 가열하면은 가장 짧은 시간에 유효 성분을 생성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디아릴 펜타설파이드는 휘발성이 강하고 기름에 잘 녹는 성질이 있는데, 특히 100도씨 전후에 기름에 잘 녹습니다. 기름에 잘 녹아서 이 마늘을 뭔가 기름에 뭔가 넣고 했을 때이 기름에 디아릴 펜타설파이드가 잘 녹아 나온다는 거죠. 이 아오엔도 마늘을 자르거나 갈았을 때 저온의 기름에서 가열했을 때에만 생성된다고 합니다. 아리키신과 케리세틴도 함유 화합물과 마찬가지로 지용성이라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기름에 너무 오랫동안 열을 가하면 유효 성분들이 감소하게 됩니다. 양파, 파, 마늘, 락교, 부추 모두 다 냄새가 많이 났죠. 이게 이제 좋은 성분이라는 건데, 이런 것들을 잘 꺼리지 마시고 기름과 함께 잘 조화시켜서 섭취하면은 최고의 항암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 부분을 좀 공부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 아, 이게 진짜 우리나라의 그 식습관, 식문화가 정말 정말 탁월하다. 우리가 이제 삼겹살 먹을 때 마늘을 생으로 먹지 않죠? 그 참기름에 그 마늘을 넣고 불판에 올려서 마늘을 지금 구워 먹잖아요? 이런 것들이 마늘이 가진 항암 성분을 극대화시키는 겁니다. 되게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뭐 다진 마늘. 마늘을 우리가 또 이제 뭐그 일반적으로 통마늘을 먹기보다는 잘 저며가지고 쌈에 싸서 먹는 거 있잖아요. 생마늘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도 이렇게 잘게 저몄을 때 거기서 마늘에 있던 알리신이 공기면과 접촉을 하면서 그때 이제 암을 억제하는 유효 성분들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생마늘 무작정만 먹는 것보다는 마늘의 그 노출면, 안에 있는 노출면을 공기와 접촉시켜서 그 암을 억제하는 유효 성분을 충분히 만들어지도록 하거나, 혹은 기름에 마늘을 잘 구워서 그 유효 성분들이 단기간에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한 다음에 먹는 게 우리가 암을 억제하는 마늘 섭취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지금까지 그냥 생마늘, 특히 통마늘을 그냥 아침에 고추장 찍어서 먹었는데, 아, 이렇게 먹으면 안 되겠구나. 마늘을 잘 저며서 고추장을 찍어 먹거나, 뭐, 고기를 저도 먹으니까, 고기 먹을 때 이제 잘그 참기름에 뭐 넣고 잘 구워가지고 먹어야겠다. 이게, 이것이야말로 마늘을 제대로 섭취하는 거다. 암 예방 측면에서요. 특히 이제 마늘 같은 게 독하잖아요. 또 매운맛도 있고. 그러니까 날로 먹으면 사실 이게 위장장애를 또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마늘을 잘 잘라서 먹거나 가열해서 먹는 것이, 혹은 내가 생마늘 너무 좋아해 이러면은 우리 또 마늘 뭐 이제 간장에 숙성해서 먹잖아요. 마늘 간장 이렇게 생마늘 마늘에 잘 숙성시켜서 먹는 게 최고의 마늘 섭취법이다. 여러분들 마늘 이제 이렇게 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생마늘에는 암을 억제하는 디아릴 펜타설파이드가 없다. 그래서 디아릴 펜타설파이드가 나오도록 한 다음 먹어야 되는 건데, 디아릴 펜타설파이드가 나오려면은 장기 보존하거나 자르거나 다졌을 때, 이때 이제 마늘에 있던 알리신이 공기면과 접촉해서 이게 생성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기름과 함께 가열하면은 짧은 시간 안에
이 DR 펜타설파이드가 나오게 된다. 마늘은 이렇게 드셔야지 여러분들이 암을 억제하는 효과가 극대화되는 거지. 그냥 생 마늘, 통마늘 그냥 통으로 먹는다고 해서 많이 먹는다고 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미 뭐잘다 드시고 계시겠지만 마늘 정말 최고의 항암식품이죠. 그 마늘이 가진 힘을 최대한 극대화시켜서 이왕 먹는 거 그렇게 섭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는요. 야채는 날것보다 이렇게 먹으면 효과가 더 좋습니다라는 주제입니다. 저도 오늘 이야기에 굉장히 놀랐는데요. 저도 생야채 있는 그대로 먹는 것이 훨씬 더 좋다라고 생각했는데, 암 환자분들에게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참고 도서는요, 암 억제 식품 사전이라는 책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니시노 호요쿠라는 분입니다. 마에다 교수 연구팀이 있었습니다. 이 연구팀에서는요, 세포의 암화를 촉진하는 과산화지질 라디컬을 시험관 속에서 만들어 야채의 암 억제 효과를 살피는 실험을 진행합니다. 이게 얼마나 그 야채가 암을 잘 억제시키는지 이걸 보는 실험이었는데, 이 결과가 놀랍습니다. 일단은 녹색 채소가 연한 색깔의 채소보다 활성산소 억제 효과가 강하고요. 또한 날 것보다 수프가 10배에서 100배나 그 작용이 강하다는 사실이에요. 뭐 녹색 채소, 뭐 초록빛깔 채소죠. 이것이 활성산소 억제 효과가 연한색의 색깔의 채소보다 뭐 효과가 좋다. 뭐 이거는 생각해 볼수 있는 문제인데, 놀라운 거는 날 것보다 수프가 10배에서 100배 이 정도 더 효과가 강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생으로 먹는 야채, 채소보다 수프로, 국으로 끓여서 먹는 채소와 야채가 암 억제 효과가 훨씬 더 강하다는 거죠. 더욱 놀라운 것은 그 효력의 80에서 90%가 채소 그 자체보다는 채소를 끓여낸 국물 쪽에 더 많이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건더기 주로 많이 먹잖아요. 근데 진짜 좋은 거는 그 국물에 다 녹아져 있더라는 거죠. 연한 색깔의 야채 중에서는 뭐 숙주나물, 뭐 토란, 고구마, 감자 뭐 이런 채소와 야채들이 비교적 억제 효과가 높았다고 합니다. 또 같은 양배추라도 가장 바깥쪽에 잎은 안쪽에 황백색 잎보다 10배에서 50배의 활성산소 억제 효과가 있었다는 거예요. 양배추의 그 겉면의 그 초록색 잎이죠. 그것이 안쪽에 있는 잎보다 훨씬 더암 환자분들에게 좋다라는 거예요. 또한 자외선을 차단시켜서, 여기서의 자외선은 햇빛이 됩니다. 햇빛. 자외선을 차단시켜서 재배한 가지나 그외 연한 색깔의 채소에서는 활성산소 억제력 수치가 매우 낮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그 햇빛을 막 강하게 받고 자란 그런 채소와 야채들이 활성산소 억제력이 높다라는 겁니다. 햇빛을 많이 받고 자란 무나 당근의 잎에서는 훨씬 높은 수치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햇빛에 땡볕에서 막 자라는 야채나 채소가 영양성분도 훨씬 더 풍부하다는 거죠. 햇빛을 많이 받은 채소가 항산화 물질과 프리라디컬 중화 물질이 풍부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실제로 이 데이터가 있습니다. 각종 야채류의 과산화지질 라디컬 활성 억제 효과입니다. 동그라미, 빈 거. 빈 동그라미가 날 것에서 추출한 성분이고요. 초록색 동그라미가 삶은 국물에서 나온 겁니다. 기본적으로 빈 동그라미, 그러니까 흰색 동그라미죠. 빈 동그라미가 다 왼쪽에 있죠? 초록색 동그라미가 다 오른쪽에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날 것의 추출 성분보다 삶은 국물에서 이 활성 억제 효과가 훨씬 더 크다. 암 억제 작용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날 것을 먹는 것보다는 이 야채나 채소들을 수프로 만들어서, 국으로 만들어서 먹을 때 훨씬 더
효과가 크다라는 거죠. 여기서 보시면 제일 밑에 당근 보시면은 당근은 거의 뭐 날 것으로 먹었을 때 거의 이 과산화질 라디컬 활성 억제 효과가 거의 제일 왼쪽 0에 가까워요. 근데 그 당근을 삶은 물, 뭐 당근 국이나 뭐 이렇게 먹었을 때 100이 되죠. 100, 거의 100배가 증가한 상태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야채나 채소는 이렇게 수프의 형태, 국의 형태 드실 때 암 억제 효과가 훨씬 더 커진다라는 거. 저도 이제 그동안은 사실 계속 이제 야채나 채소는 생으로 먹는 것이 좋다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이게 완전히 아니다라는 새로운 연구 결과인 거죠. 항산화 물질 여러분 다 아실 거지만 설명을 해드리면은 항산화 물질이라는 것은 활성산소를 없애거나 중화시키는 물질을 말합니다. 이들 항산화 물질은 채소의 셀룰로스로 이루어진 세포 속에 있는데 이 셀룰로스가요 열을 가해야만 세포 바깥으로 나와서 녹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채소에는 비타민 C, 비타민 E, 비타민 K, 카로틴, 엽산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들어있는데요. 이들 영양소들은 대부분 열에 약하다고 알려져 있죠. 야채를 통째로 가열한다고 해도 가열 시간이 짧으면은 이들 성분은 안정적인 상태로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파괴되거나 분해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채소는 열을 가하면 비타민 U가 파괴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상식인데 이 실험 내용 중에 일부 데이터를 잘못해서 이것이 이렇게 사람들의 인식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열을 가하더라도 아주 긴 시간 뭐 가열하지 않으면은 비타민 U가 파괴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보통 야채를 샐러드처럼 날로 먹도록 권장을 하지만 암 억제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그것을 가열해서 그 국물을 마시는 것이 훨씬 더 좋다라는 거예요. 무나 당근에 잎사귀를 넣고 끓인 스프 종류는 건더기와 함께 국물도 꼭 먹어야 된다. 감자나 당근을 걸쭉하게 끓인 스프도 건더기가 많은 야채즙도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거나 야채, 채소는 국의 형태, 수프의 형태로 만들어 먹었을 때 암 억제 효과 성분들이 극대화된다라는 사실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채소의 비타민은 통째로 가열한다고 해도 가열 시간이 짧으면은 파괴되지가 않습니다. 암 억제 효과는 날것보다 수프가 더 강한 작용을 합니다. 저도 이제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저도 이제 평상시 항상 생으로 먹는 거, 생식, 생채식이죠. 이것이 좋다라고 생각했고 이것을 해야지만 내가 그 야채에 갖고 있는 효소라든지 비타민 여러 가지들을 섭취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암의 억제 측면에서는 이 실험을 해보니까 그럴 때보다 수프의 형태로 건더기와 군분을 함께 먹었을 때 그 암 억제 효과가 극대화된다는 거. 그래서 참 우리나라 음식들이 정말 건강식이다. 우리 항상 이제 밥과 국, 찌개의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진짜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정통 이런 음식 문화가 굉장히 건강식이었구나 라는 거를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여러분들도 채소나 과일 생으로 먹기 좀 힘들잖아요. 사실은 뭐 약간 저도 불편한 채소나 야채들이 많았는데 뭐 맛을 더 낼 수 있다, 뭐 국을 끓여서 먹든 뭐 국물을 만들어서 먹든 간에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렇게 조리해서 드시는 것이 더 효과가 좋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오늘 영상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야기해볼 주제는요. 고기 먹고 싶은 암환자 이렇게 먹었더니 유해물질 배설했다 라는 주제입니다. 이 암환자의 고기 섭취는 정말 너무 정보도 많고 너무 논란이 되는 주제이기도 하죠. 저는 뭐 기본적으로 뭐 많은 선생님들 인터뷰하고 또 많은 책들 읽으면서 제 나름대로는 이제 고기는 암 환자에게 별로 좋지 않다라고 뭐 제 나름대로 이제 결론을 내린 상태입니다. 그런데 뭐 저도 뭐 100% 맞는다고 보장이 없는 거고 또 그걸 알면서도 우리가 고기를 먹고 싶을 땐 먹을 수밖에 없잖아요. 뭐 폐암 걸렸다고 해서 담배를 다 끊을 수도 사실 없고 뭐 간암에 걸렸다고 해서 술을 다 끊을 수도 없는 게 우리의 삶의 현실이기도 하고요. 그러면은 고기를 엄청 좋아하는 분이 암에 걸렸다. 근데 나는 계속 고기를 먹고 싶다. 이런 분들은
어떻게 섭취하면은 좀 건강하게 고기를 먹을 수 있을까요? 참고 도서는요, 암 억제 식품 사전이라는 책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니시노 호요쿠라는 분입니다. 암 환자 고기 섭취 논란. 여러분들은 어떤 결론을 내리셨나요? 아마 고기는 나쁜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고기? 뭐 그게 나쁜 건가? 골고루 먹는 게 중요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뭐 어떤 거를 하든지 간에 뭐 고기가 해롭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안 먹으면 되는 거고요. 고기를 난 어떻게든 먹고 싶다라는 분은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게 먹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 됩니다. 미치오카 교수라는 분이 가고시마 현을 이제 이 지역을 조사를 해봅니다. 그곳에서는 이제 고구마의 소비량이 유독 많았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와우치 시 일대에서는 암에 의한 사망률이 낮다는 것을 알아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고구마의 암 억제에 대한 실험을 착수합니다. 고구마에 함유된 식이섬유에는 이미 섭취한 발암물질과 장암의 원인으로 보이는 담즙 노폐물을 체외로 내보내서 암세포의 발생을 억제하는 효과를 밝힙니다. 또 고구마의 즙에 대해서도 실험을 했는데요. 고구마 즙 성분을 투여한 쪽이 투여하지 않은 쪽에 비해서 암세포의 증식이 5분의 1 이하로 억제되었다고 합니다. 그뿐 아니라 암세포는 진행이 되면 분열을 반복하면서 작아지는데, 고구마 즙 성분을 투여한 것은 세포 자체가 커지면서 정상세포의 모양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되게 놀랍지 않나요? 암세포가 정상세포의 모양으로 돌아왔다. 이게 바로 이제 고구마가 가진 힘입니다. 미치오카 교수는 여기서 이제 멈추지 않고 더 연구를 해서 그 고구마 즙의 성분을 분석합니다. 이 고구마 즙에는요, 강글리오 시드라는 물질이 있는데요. 강글리오 시드. 이 물질이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한다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이 강글리오 시드는 열이나 빛에 무척 강해서 여러분들이 고구마를 찌든 굽든 그 효과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많은 이제 뭐 비타민들, 뭐 영양소들이 이제 열에 약해서 뭔가 삶거나 굽거나 찌면은 영양 성분이 파괴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고구마에 들어있는 이 항암 성분은 찌거나 구워도 암 억제 효과가 그대로 유지된다라는 거예요. 또 여기서 멈추지 않고 또 이제 그 고구마 즙을 짜내고 남은 고구마의 찌꺼기에 대해서도 실험을 합니다. 섬유질 덩어리라고 할 수 있는 고구마 찌꺼기가 발암성 물질을 모두 흡수하여 몸 안에 남기지 않고 배설시킨다는 것을 확인을 한 겁니다. 이 고구마에 함유되어 있는 섬유질이 우리 체내에 있는 이 발암성 물질들을 모두 깨끗이 청소를 해준다는 거죠. 이 고구마의 식이섬유는 다른 식품의 식이섬유보다 훨씬 더 강한 흡착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암성 물질뿐만 아니라 콜레스테롤, 지방까지 모두 흡착해서 배설을 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고구마 찌꺼기, 즉 고구마의 식이섬유는 최고의 다이어트 식품이기도 합니다. 이 군고구마로 만들어서 이제 수분을 증발하게 되죠. 군고구마를 하면 이제 수분이 증발하게 되는데, 이러면 이제 섬유질이 응축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거 먹으면 자연스럽게 이제 가스가 많이 배출이 되는데요. 그만큼 유해한 물질이 장내에 머무는 시간이 짧아지는 겁니다. 고구마는 너무나 좋은 거예요. 일단 고구마 자체에 들어있는 그 성분들이 발암을 억제하고, 또 고구마의 그 강력한 식이섬유가 우리 몸 안에 각종 발암물질뿐만 아니라 각종 나쁜 물질들 다 청소해서 배설을 돕는다는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장암이나 위암, 유방암, 자궁암 같은 병을 예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책의 이제 저자는 이제 제안을 합니다. 불고기나 생선구이를 먹을 때 500g 정도의 고구마를 곁들여서 먹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구마를 고기와 함께 먹으면은 이 혹시 모를 뭐 고기를 굽는 과정에서 나올 수도 있고요. 뭐 고기 자체에 있는 안 좋은 성분들도 고구마가 다 깨끗이 이제 배출하도록 도와서 우리 몸에 이제 이상이 생기지 않는 그런 효과가 있다라는 거죠. 이 고구마는 사실 인터넷에서 쉽게 주문할 수 있고 또 시장에서도 많이 팔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 뭐 5kg, 많게는 10kg를 이제 한 번에 이제 주문하는데, 이때 항상 문제가 되는 게 고구마를 보관하는 법입니다. 고구마가 쉽게 생각보다 변질이 돼요. 이 고구마를 보관하는 법을 제가 말씀드릴 텐데, 이 고구마는 추위에 약합니다. 그래서 냉장 보존은 하시면 안 돼요. 냉장고에 넣으시면 안 돼요. 신문지에 싸서 햇볕이 들지 않는 상온에 보관하셔야 됩니다. 또 비닐봉지에 넣어두시면 이게 썩기 쉽기 때문에 고구마 진짜 잘 썩거든요. 썩기 쉬워서 신문지에 싸서 햇빛이 들지 않는 실온 상태, 상온 상태에 보관한다. 이렇게 하시면은 그래도 고구마를 좀 오래도록 보관하면서 드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 말씀드리면은 고구마 즙에 들어있는 강글리오 시드 이 성분이 암세포 증식을 억제하고요. 고구마의 섬유질은 발암성 물질을 모두 흡수하여 배설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뭔가 몸에 안 좋은 음식을 먹을 수밖에 없죠. 알면서도 먹을 수밖에 없잖아요, 사실. 뭐 술도 그렇고 고기도 그렇고 기타 등등 가공식품도 그렇고요. 그럴 때는 항상 이 고구마를 함께 먹어주자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 고구마가 우리 몸에서 소화를 하면서 발암성 물질들을 모두 깨끗이 청소를 해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고구마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다룬 적이 있죠? 고구마는 값도 저렴하고 맛도 좋고요. 정말 최고의 항암 식품입니다. 진짜 암 예방이 탁월해요. 단순히 내가 암 때문에 고구마를 먹지 않더라도 뭐 다이어트라든지 아까 말했던 콜레스테롤 이런 거에도 아주 효과가 좋기 때문에 고구마를 뭐 과자나 간식 대신에 빵 대신에 드시면은 건강한 식생활,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고기의 암 환자의 고기 섭취법 이야기하다가 이제 고구마를 함께 먹으라는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됐는데요. 고구마 함께 드시면서 고구마는 말씀드렸죠? 뭐 열에 강합니다. 섬유질 특히. 그래서 고기를 함께 구워서 먹어도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드셔서 건강한 식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는요. 매일 이것 먹는 사람들이 암 걸릴 확률 80% 떨어졌다입니다. 오늘 좀 놀라운 얘기를 할 건데요. 실제 암의 발생 확률도 낮추지만 암을 궁극적으로 무찌르는 우리 안의 그 백혈구죠. 백혈구의 힘을 강화시키는 것이 무엇인지 그 식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도서는요. 암 억제 식품 사전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니시노 호요쿠라는 분입니다. 이 정상세포가 암으로 발전하기까지는 변이세포에서 암세포로 이행하고 분열과 증식 이런 단계들 거쳐서 암세포가 됩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의사들과 학자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은 암의 발병을 막으려면은 그 프로세스에서 어떠한 고리를 차단시켜주면은 암이 되지 않겠구나 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에서 야마자키 교수와 연구팀은 완전히 새로운 방법을 보여줍니다. 뭐냐? 그 중간 다리를 끊는 게 아니고 암세포를 죽여서 제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상세포에서 암세포로 가는 그 프로세스에서 어떤 그 단계를 끊는 게 아니라 이미 만들어진 암세포를 죽여서 제거하는 새로운 방법을 보여줍니다. 그 기능을 좌우하는 것이 바로 백혈구죠. 즉, 암세포를 때려잡는, 죽이는 게 바로 우리 몸의 백혈구라는 거죠. 이 백혈구에는 림프구와 식세포가 있습니다. 모두 세균과 바이러스, 그리고 암세포와 싸우는 이런 역할을 하는데요. 싸워서 죽이는 역할을 해요. 체내에 들어온 이물질에 대해서 항체를 만들고 우리 몸을 그렇게 이제 지켜나가는 거죠. 만약에 면역기구가 활동을 멈춘다 그러면은 우리는 아주 사소한 감염에도 모두 죽게 될 겁니다. 최근에는 백혈구의 이런 기능을 담당하는 물질이 미량의 사이토카인이라는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이 사이토카인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종양괴사인자 TNF라는 겁니다. 이 종양괴사인자가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인데요. 종양괴사인자가 많은 백혈구는 암을 없애는 능력도
뛰어나게 됩니다. 즉 같은 백혈구라도 종양계사 인자가 적으면은 암세포를 죽이는 힘이 약한 거고요. 같은 백혈구라도 종양계사 인자가 많다 이러면은 암을 죽일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힘이 매우 센 거죠. 야마자키 교수는 종양 면역에 대해서 연구를 해온 학자인데요. 눈에 띈 연구 결과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 매일 채소를 먹는 사람은 먹지 않는 사람에 비해서 암에 걸릴 확률이 모든 연령층에서 80%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발견인 거죠. 매일 채소를 먹는 사람과 먹지 않는 사람 비교를 해봤더니 무려 80%의 차이가 났다는 겁니다. 야마자키 교수 연구팀은 여기서부터 연구를 시작합니다. 여러 가지 야채즙을 활용해서 쥐에게 주는 거예요. 실험용 쥐에게 줘가지고 백혈구의 증강력을 살펴봅니다. 아까 말했죠? 암세포를 때려 죽이고 싸우는 게 백혈구라고. 이 야채즙이 백혈구의 그 힘, 백혈구의 그 암세포를 죽이는 힘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본 겁니다. 그 결과 증류수를 마시게 한 실험용 쥐의 종양괴사 인자 활성은 약 5인대 반에 무, 가지, 양배추의 즙을 마시게 한 쥐는 약 50이었다는 거죠. 대략 10배가량 백혈구가 증강이 된 겁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야채즙을 실험용 쥐에게 주사한 결과 종양괴사 인자 활성치가 1000까지 상승하게 됩니다. 채소를 많이 먹으면은 암을 죽일 수 있는 백혈구의 힘이 활성화된다라는 게 연구 결과로 확인이 된 겁니다. 녹황새 채소뿐만 아니라 무나 양배추 같은 연한 색깔의 채소도 암 억제에 효과가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 데이터를 보면은 증류수가 아까 뭐라 그랬죠? 5 정도 된다고 했죠. 근데 무는 거의 뭐 한 8, 90, 가지도 한 80 정도, 양배추도 한 뭐 7, 80, 피망도 7, 80. 이렇게 증류수와 비교했을 때 야채즙이 종양괴사 인자의 수치가 월등히 높다라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야채를 먹어야 되는 이유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백혈구를 강화시키는 야채의 효능은 생 것이든 삶은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생 야채는 부피가 커서 먹기가 불편하지만 조리를 하거나 믹서기에 갈면은 대량의 야채를 먹는데 좀 편해지거든요. 저도 양배추 한 통을 생으로 먹는 거하고 믹서기에 갈아서 먹는 거하고는 완전히 그 섭취의 그 난이도가 완전히 다릅니다. 뭔가 즙이나 주스로 만들어 먹는 게 훨씬 더 쉽습니다. 야채를 매일 균형 있게 섭취하면은 백혈구의 기능이 좋아져서 암뿐만 아니라 고혈압이나 당뇨병, 동맥경화 같은 생활습관병에서도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야채즙의 정맥 접종에 의한 종양괴사인자 유도입니다. 이 데이터를 보면은 이제 각 이제 당근, 시금치, 무, 양배추, 피망의 수치가 나오죠. 이제 X축, 가로축은 접종 양을 의미하고요. 이제 세로축, Y축은 TNF, 종양괴사 인자의 활성도를 보여주는데요. 일단은 뭐 전반적으로 올라갔다가 살짝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긴 하지만 접종량이 어느 정도 접종량 수준이 이루어졌을 때 TNF 활성도가 이제 증가하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야채즙을 어느 정도 먹어주는 거, 매일 꾸준히 먹어주는 것이 이 종양괴사 인자의 측면에서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매일 야채를 먹으면 그렇지 않은 것보다 10배 이상의 차이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삶든 생이든 매일 야채를 먹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뭐 이런 다 들으시면은 뭐 또 채소, 뭐 과일 이런 거 먹으란 얘기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게 맞아요. 암 환자분들 정말 채소 과일 많이 드셔야 되고 고기나 육류 섭취 줄이셔야 됩니다. 이렇게 많은 데이터들이 암 발병률을 줄이고 암을 없애는데 도움이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심지어 내가 암에 걸렸는데도 불구하고 채소와 야채를 먹는 게 싫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이것은 내가 암을 궁극적으로 치료할 생각이 잘 없는 거죠. 또 설령 수술이나 이런 걸로 암을 치료하더라도 재발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왜? 내 몸을 근육체 바꾸지 않으면은 암은 또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뭐 계속 뭐 비슷한 얘기, 뭐 고구마가 좋다, 뭐 마늘이 좋다, 뭐 야채가 좋다, 시금치가 좋다, 가지가 좋다, 뭐 이런 얘기 계속 드리고 있는데, 이게 그만큼 밝혀진 사실이라는 거고,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책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 먹지 않죠. 그게 아직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뭔가 잘못 먹어서, 뭔가 잘못된 생활 습관이 내 암을 만든 건데,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외면하고 있는 거죠. 저도 바꿀 겁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암에 내가 걸렸든 걸리지 않았든 주변 사람들이 암에 걸려있든 간에 나부터 바꿔보는 겁니다. 저는 함께 공부하면서 건강한 우리의 몸을 위해서, 건강한 삶을 위해서 함께 공부하고 함께 변화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좀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는요, 미국 국립암연구소도 인정한 마늘 제대로 잘 먹는 법입니다. 이 암하고 마늘은 뗄래야 뗄 수가 없죠. 그만큼 확실하게 항암의 효과가 입증된 식품입니다.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마늘에 대해서 한것 같은데, 오늘 또 마늘을 이제 이야기하게 된 거는 그만큼 이 마늘이 암 치료에 있어서 정말 꼭 필요하고 중요한 식품이다. 그런데 이 마늘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참고 도서는요, 암 억제 식품 사전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니시노 호요쿠라는 분입니다. 이 마늘이 그 항종양 작용을 한다는 것이 최초로 보고된 것은 1957년입니다. 굉장히 오래된 역사가 깊은 항암 식품입니다. 그쵸? 굉장히 오래전부터 인정받아온 거예요. 또 동물을 이용한 화학 발암 실험은 1983년에 최초로 보고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수없이 많은 마늘에 대한 연구 결과들이 쌓이게 됩니다. 이렇게 역사가 오래된 만큼 그만큼 실험도 많았고 연구도 많았겠죠. 마늘 추출액과 마늘에 함유되어 있는 황화합물의 종양세포 증식 억제 효과, 이식종양에 대한 항종양 효과, 화학 발암 동물 표본을 이용한 예방 효과, 유방암에 대한 예방 효과, 뭐 등등등등 수없이 많은 암과 마늘의 그 관계에 대한 실험과 논문 연구들이 나오게 됩니다. 지금까지 연구 결과로 밝혀진 것을 조금 정리해 보면은, 아릴설파이드류를 주성분으로 하는 마늘 기름이 실험용 쥐의 피부암을 억제한다는 것이 확인이 됐고요. 마늘을 그대로 먹을 때는 대장암 발생을 억제한다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여기에 또 마늘이 활성산소와 라디컬을 없애서 암 예방에 기여를 한다는 것까지 확인이 됐습니다. 또 수없이 많은 것들이 앞으로 확인이 또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뭔가 이견이 없고 아주 확실하게 된 거는 이제 이 정도다. 그리고 이제 지금도 계속 실험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연구를 하고 있고 앞으로 더 많은 그 관계들이 밝혀지게 될 겁니다. 이 마늘은요, S-아릴시스테인을 비롯한 수용성 황화합물과 다른 종류의 항산화 물질을 특징적인 성분으로 하는 식품입니다. 일본에서는 의약품 원료로 쓰이고 있는데 그 쓰인 기간이 40년이 넘는다고 합니다. 미국 국립암연구소에 따르면 위암이나 위궤양의 원인으로 보이는 파일로리균의 증식을 마늘 성분이 억제한다고 해요. 우리가 이제 위암의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 하나가 이제 파일로리균의 증식으로 인해서 위암이 되는 거를 제가 과거 영상에서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마늘을 통해서 억제된다. 그리고 또 이제 미국 국립암연구소와 중국의 북경암연구소, 이두 개의 연구소가 공동 연구를 했습니다. 역학조사를 했는데, 1년간 마늘 1.5kg을 먹은 사람이 거의 먹지 않은 사람보다 위암 발생률이 절반으로 줄었다. 절반이나 낮았다라는 거죠. 이만큼 각종 연구를 통해서, 그것도 뭐 작은 연구소가 아니라 국립, 미국의 국립연구소, 이런 데서 다 이제 마늘의 그 효능,
그 암을 억제하고 암을 예방하고 항암하는 이 효과들이 계속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마늘 성분 중에서 암 억제 작용이 강한 성분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아릴서파이드류 그리고 S-아릴시스테인 이 두 가지 성분인데요. 이 두 가지 성분을 효과적으로 섭취하려면은 기름을 넣고 볶아야 합니다. 그냥 생으로 먹는 것보다 기름을 넣고 볶을 때 효과가 좋다는 거죠. 기름 속에 가열하면은 아릴서파이드류가 증가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마늘 속에 있는 항암 성분이 증가하게 되고요. 근데 여기서도 너무 고온에서 조리하면은 성분이 분해되거나 날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제가 과거에 이제 너무 막센 불에서 뭐 하지 말라, 야채를 굽지 말라 그러면서 이제 뭐 약간 모순되는 얘기를 했더니 댓글로 많은 분들이 그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이걸 굽거나 삶거나 뭐 찌거나 했을 때그 영양 성분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너무 과하면 안 좋다는 것을 뭐 정확히 몇분몇분 이렇게 확인된 실험도 있고, 확인돼서 책에 실린 실험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는 건데, 이 마늘에 대해서는 이 저자가 정확하게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합니다. 직접 실험을 해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느냐. 빻은 마늘, 그러니까 빻은 마늘은 100도씨 이하에서 1분에서 2분 정도를 이제 가열하는 건 괜찮다. 또 마늘을 얇게 썰거나 칼 등으로 다진 후에 잠시 방치해 두는 것도 이런 항암 성분을 늘리는데 효과가 있더라. 여기까지는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100도씨 이상에서 막 10분, 20분을 막 계속 끓이고 있다. 이런 것들은 이제 그 마늘의 항암력을 극대화시키지는 못할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100도씨에서 1, 2분 정도 기름에 볶아주면 되겠다. 이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용성인 S-아릴시스테인 같은 경우에는 소주에 오랫동안 푹 담가놨더니 이 S-아릴시스테인 성분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소주를 먹기엔 좀 그렇죠. 그래서 수용성인 S-아릴시스테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물에 좀 담가뒀더니 소주에 담가놨더니 성분들이 우러나오더라. 이렇게만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막 소주를 마신다 이러면은 그 알코올이 오히려 발암물질인 거 아시죠?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생마늘. 저는 이제 생마늘을 많이 먹는데, 이 생마늘은 자극성이 굉장히 강하죠. 아린 맛도 강하고 매운 맛도 강합니다. 그래서 과다 섭취를 안 하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를 해요. 특히, 알리신, 그리고 아릴설파이드류. 여기에는 세포 독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독성으로 우리 몸에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생마늘을 과도하게 많이 드시는 것은 오히려 독이 될수 있다. 그래서 기름에 좀 볶아 먹는 게 독도 좀 중화시키고 그 항암 성분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섭취법이라는 거죠. 생마늘의 경우는 한쪽 정도 이 정도 적당하다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한 다섯 여섯 캔 먹거든요. 아침 식사로. 그래서 뭐 아직까지는 전 이상이 없는 걸 봐서는 뭐 어떻게든 먹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실제 이 마늘 성분과 유방암 관련 실험에 대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조군, 이제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아무것도 안한 곳에는 종양의 발생률이 81%였다. 전체 종양의 수는 26개가 나왔고요. 쥐한 마리당 종양의 수는 1.5개였다는 거죠. 숙성 마늘 추출액 같은 경우에는 종양 발생률이 19%. 전체 종양의 수는 5개였고, 쥐한 마리당 종양 수는 1.2개였다. S-아릴시스테인 같은 경우에는 종양 발생률이 47.6%였다. 전체 종양 수는 17개고, 쥐한 마리당 종양수는 1.7개였다. D-아릴설파이드류는 이제 종양 발생률이 38.1%였다. 전체 종양수는 9개였고, 쥐한 마리당 종양수는 1.1개였다. 대조군 대비해서 발생률이 절반, 최소 절반 정도 줄어드는 거죠. 확실하게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결론. 마늘은 정말 최고의 항암 식품입니다. 우리나라는 다행히 마늘을 많이 먹는 민족이라서 이 암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면역이 있지 않나 이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그래도 우리나라도 암 발생률이 높죠. 그래서 이 마늘을 드시는데 잘 드시는 게 중요하다. 날 것을 먹는 것보다 이왕 먹을 거면 볶아서 먹자. 그래서 이 책에서 이제 구체적인 레시피를 제시를 해줘요. 어떻게 먹을 것이냐 했을 때
마늘 볶음밥을 제안을 해줍니다. 마늘을 빻아서 이제 기름에 살짝 볶아가지고 같이 밥을 넣고 볶아서 그 마늘 볶음밥을 먹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항암 밥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늘을 좀 그렇게 먹으면은 마늘의 독한 맛도 좀 빠지고 맛있게 마늘 볶음밥을 드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 생마늘은 세포독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과도하게 먹지는 말자라고 이 책의 저자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늘에 대한 얘기 해봤는데요. 마늘 지난번 영상에 제가 올렸었죠? 마늘에서 많이 얘기하게 되는데 제가 뭐 똑같은 내용을 중복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다양한 책들에서 또 다양한 방면에서 이제 얘기가 계속 나와서 저도 그 방면에 나왔을 때 소개를 해드리는 거고 마늘에 대해서 정확히 아시고 정확히 암 치료에 암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좀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야기해볼 주제는요. 브로콜리보다 발암 억제 효과가 20배나 많은 아주 놀라운 식품입니다. 저도 이거 깜짝 놀랐는데요. 제가 평소에 좋아하는 식품이긴 합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나 강력한 발암 억제 효과가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참고 도서는요. 암 억제 식품 사전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니시노 호요쿠라는 분입니다. 우리 몸은요,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해로운 이물질이 들어오면은 방어를 하려는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면역이라든지 이물질 대사라고 하는 해독 체제가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요. 발암물질 같은 이물질이 우리 몸에 들어온다. 그러면은 각각의 장기에서는 이 이물질을 배출하려는 방어 반응을 보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대부분의 그 사람들은 암에 걸리지 않는 게 이게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기 때문에 이제 방어가 이루어지는 거고 그래서 이제 암에 걸리지 않는 거죠. 근데 이제 이물질의 양이 너무 많거나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좀 망가져 있거나 이럴 경우에 그 이물질인 그 발암물질이 힘을 발휘하면서 이제 암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러한 역할을 하는 장기 중에서 가장 활발한 게 바로 간입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죠? 간이 이런 해독작용을 한다는 것을. 미국 존스홉킨스 대학 연구팀에서는요, 이 브로콜리에서요, 이 해독 효소를 발견합니다. 브로콜리에는 설포라판이라는 이제 물질이 존재하는데요. 이 설포라판이 발암 예방 효소의 활동을 증강시키는 물질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를 계기로 일본 연구팀에서는 좀더 연구를 구체적으로 해서 발암 억제 효과가 있는 식품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 야채들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를 얻게 되는데요. 이게 그 결과입니다. 그래서 뭐 고추냉이, 물냉이, 양파, 뭐 21무, 무, 마늘, 브로콜리, 양배추, 청경채, 순무 뭐 이런 것들이 쭉 있는데요. 뭐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채소들도 있고 접하지 못하는 채소들 있죠. 바로 이 중에서 오늘 제가 소개시켜 드릴 식품이 바로 있습니다. 일단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일단은 그 초록색 막대 그래프는요. GST라는 물질이고요. 이제 회색 막대는 QR이라는 이제 그 물질입니다. 이두 가지 물질 모두 다 이제 발암 억제 효과를 보여주는 그런 물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쭉 보시면은 이제 고추냉이와 물냉이가 그좀 높은 걸볼수 있죠. 특히 이제 고추냉이가 이제 초록색 막대가 굉장히 높은 걸볼수 있습니다. 또 이제 뭐 물냉이도 이제 회색 막대가 높은 걸볼수 있죠. 오늘 제가 소개시켜 드릴 것은 바로 이 고추냉이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고추냉이의 발암 억제 효과가 아주 강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추냉이 여러분들 잘 아시죠? 저도 이제 뭐회 먹을 때 그리고 뭐 고기 먹을 때 옛날에는 뭐 고추장 찍어서 좋아했는데 요즘은 그 와사비를 딱 올려가지고 딱 먹어주면 느끼한 거딱 잡아주고 정말 좋아합니다. 이 고추냉이가 발암 억제 효과가 굉장히 강력하다는 거죠. 이 고추냉이 드셔보시면 톡 쏘는 맛이 있죠? 이게 이제 6-MSHI라는 성분인데요. 이 성분이 이제 그 발암 억제 효과가 이제 뛰어나다는 거예요. 이또 다른 실험에서는요, 6-MSHI가 브로콜린의 설포라판 성분에 비해서 최대 1.9배, 평균치에서도 1.3배 효과를 더 발휘한다는 게 입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6-MSHI 성분이
브로콜리의 설포라판보다도 거의 뭐 1.3배, 뭐 많게는 거의 2배 가까운 수치까지 더 발암억제 효과가 크다라는 거죠. 더 놀라운 건 뭐냐면요. 이 고추냉이 속에 6-MSHI는 브로콜리의 설포라판보다 20배가 많다라는 거예요. 이 브로콜리가 십자가 채소로서 대표적인 뭐 이제 암을 억제하는 좋은 채소로 알려져 있죠. 특히 이제 설포라판이 십자가 채소 많이 들어있는 건데 이 고추냉이 속에는 이것이 무려 20배나 많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5g의 고추냉이를 먹는 것은 100g의 브로콜리를 먹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암을 예방하려는 그 성분의 측면에서는요. 이 고추냉이는 강판에 갈아내려서 이제 먹죠.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시중에서 보는 것들은 그 이제 천연물이 아니고 이제 가공이 돼서 쉽게 먹을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고요. 원래 이제 일본 같은 데 보면은 이걸 강판에 갈아서 이제 그 와사비를 만들어 먹습니다. 이 강판에 갈아내린 것 자체가 벌써 6-MSHI 형태로 섭취가 굉장히 쉽게 될 수 있게끔 하는 형태라서 먹자마자 바로 이제 이 성분들이 섭취가 되고 흡수가 됩니다. 근데 브로콜리는 이 설포라판 성분이 있다 말씀드렸죠? 그냥 이걸 우리가 먹잖아요. 뭐 꽃장 찍어서 먹든 그냥 먹든 먹잖아요. 이게 장까지 가가지고 장내 세균 활동을 통해서 이제 그 성분이 추출이 되고 그 성분이 그때서야 흡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흡수의 그 효율적인 측면에만 보더라도 고추냉이가 훨씬 더 이제 효율적인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고추냉이와 이제 브로콜리 유효 성분을 이제 비교한 이제 그래프인데요. 이제 아무것도 첨가하지 않는다를 이제 1로 봤을 때 이제 GST를 활성화시키는 정도 이걸 보면요. GST가 이제 발암 억제 그 효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발암 억제 물질 이런 걸 보시면 되는데 6-MSHI의 발암 억제 효과가 설포라판에 비해서 평균 1.3배가 높고요. 또 6-MSHI가 최대치가 설포라판 최소치를 비교했을 경우에도 1.9배가 차이 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 제가 아까 설명드린 거죠. 이렇게 이제 차이가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추냉이가 이제 그 흡수, 소화 흡수의 측면에서도 훨씬 더 효율적이고 또 이 성분 자체가 훨씬 더 그 브로콜리와 비교했을 때 훨씬 더 효과가 훨씬 더 크고 또 설포라판의 그 함유량도 거의 20배에 달할 정도로 많다라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좋은 이제 식품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주의할 게 이게 이제 여기서 말하는 고추냉이거든요. 이거를 이제 저 나무 판때기 강판이에요. 갈아서 이제 먹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아직까지 그 고추냉이 뿌리를 구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인터넷으로 주문하는 거는 가능하지만 뭐 대형마트에서 뭐 쉽게 볼 수 있다거나 뭐 주변 마트나 슈퍼에서는 사실 볼 수가 잘 없죠. 저는 실제로 대형마트에서 본 적 한 번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는 이거 팔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우리가 뭐 보통 이제 회를 먹을 때 그 나오는 그 와사비 혹은 뭐 고깃집에서 조금 나오는 와사비 이거는 이 고추냉이 뿌리의 성분이 그렇게 많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함유량이 많지 않아요. 그 독특한 그 톡 쏘는 맛을 구현해내려고 만든 식품 가공식품이기 때문에 이 뿌리 자체의 함유량은 많지 않기 때문에 내가 좀 이런 발암을 억제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고추냉이를 좀 많이 먹어봐야겠다 이러신 분들은 좀 불편하더라도 인터넷으로 직접 이 고추냉이 뿌리를 구매를 하셔가지고 드실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야지만 여기서 말하는 그 발암 억제력을 낼 수 있고요. 이게 사실 굉장히 그 고기를 먹을 때 회를 먹을 때 뭐 굉장히 맛이 좋습니다. 그래서 맛도 좋고 이런 바람을 억제하는 효과도 크다고 하니까 뭐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다른 뭐 첨가물이 들어간 소스 드시지 마시고 이 고추냉이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추냉이에 들어있는 6-MSHI 이 성분이 굉장히 그 발암 억제력이 뛰어나고 강력한 발암 억제력을 보이고 브로콜리의 20배에 달한다. 그래서 고추냉이를 드실 때는 그 팩에 들어있는 가공식품을 드시기보다는 생 고추냉이를 드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에서 사실 좀 이게 구하기가 좀 어려워가지고 사실 좀 또 비싸기도 하고요. 제가 뭐 그냥 추천드리지 못하지만 저처럼 뭔가 좀 고추냉이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다른 거 좀 드시는 거 아껴서
좀 드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야기해볼 주제는요, 150종류의 식물에서도 항산화 작용이 가장 강한 식품 한 가지입니다. 저도 오늘 이것을 좀 알고서 좀 의외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다행히도 제가 평소에 좋아하는 음식이라서 정말 앞으로 더 많이 먹어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오늘 정말 강력한 150종의 식물을 모두 비교해서 찾아낸 최고의 항산화 작용 강한 식품 한 가지 오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도서는요, 암 억제 식품 사전이란 책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니시노 호요쿠라는 분입니다. 이제 암을 억제하는 그 성분 중에 이제 폴리페놀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 폴리페놀이요, 150종의 식물 중에서도 특히 메밀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식물 바로 메밀입니다. 메밀 여러분들 좋아하시나요? 저는 이제 메밀국수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아마 저처럼 평소에 메밀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뭐 엄청나게 자극적이지도 않고 또 쉽게 물리지도 않고요. 그래서 아마 저처럼 뭐 특히 이런 여름에 많이 드실 텐데요. 이 메밀에 함유된 폴리페놀은 강력한 항산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이 발암 및 암 증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 연구를 통해서 밝혀졌습니다. 이 150종에 넘는 식물을 조사를 했고요. 100마리가 넘는 쥐를 이용해서 항종양 효과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간암 발생률과 폐 전입 발생률에 대해서 다음의 결과를 얻게 됩니다. 대조군이라고 하면은 이제 아무것도 이제 않는 거죠. 그 다음에 AHCC는 6단당 관련 화합물이고요. 이제 회색 맛대빠는 PMP로 폴리페놀 혼합물입니다. 이제 보시면은 대조군은 당연히 이제 그 암세포를 이제 발라놓은 거니까 이제 다 모든지에 암세포 그걸 발라놓은 거예요. 암이 자랄 수 있게. 그러니까 이제 암이 100% 다 발생합니다. 뭐 HACC든 PMP든 다 발생했죠. 근데 보세요, AHCC2여군 6단당 관련 화합물을 했더니 간암 발생률은 뭐 89% 여전히 높죠. 근데 폐전이 발생률은 40%로 떨어졌습니다. 이번 PMP 이 폴리페놀 혼합물을 이제 투여를 했더니 간암 발생률이 70%까지 떨어지고요, 폐전이도 50%까지 떨어집니다. 그리고 AHCC와 PMP 이 두 가지를 모두 투여한 것을 봤더니 간암 발생률은 70%, 폐전이 발생률은 29%까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메밀 속에 있는 폴리페놀의 암 억제 효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게 어마어마하지 않나요? 이렇게 직접적으로 쥐를 통해서 확인이 된 거예요. 또 실험 후 각각의 그룹에서 쥐의 생존율, 폐의 병리 조직 등을 또 검사를 해봅니다. 대조군의 쥐에서는 모두 이제 암이 발견됐지만 다른 그룹에서는 10에서 30% 암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실제로 이 실험용 쥐의 간 조직과 폐 조직인데요. 왼쪽 사진이 이제 간, 오른쪽이 이제 폐 조직 사진입니다. 이제 보면은 이제 4번에 이제 뭐 간암의 특징인, 이게 저도 이제 영상을 전문적으로 이제 뭐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 뭐 제가 의사도 아니다 보니까 이런 이제 사진들을 보고 사실은 잘 모릅니다. 근데 뭐 아시는 분도 있을 테고 뭐 이제 전 책에 나오는 걸 소개해 드리는 거니까 이제 좀 설명을 드리면은 A 같은 경우에 실험용 쥐의 간 조직 사진인데요. 이 4번 그림 이제 왼쪽 상단이 1이고요. 오른쪽으로 이제 3번. 그러니까 이제 왼쪽 상단 1번, 왼쪽 하단 2번, 오른쪽 상단 3번, 오른쪽 하단 4번입니다. 4에서는 간암의 특징인 세포의 다핵화가 보이더라. 그래서 이제 이게 진짜 실제로 이제 암이 이제 확인이 된 거죠. B 사진을 봤더니 이제 쥐의 폐조직인데 이 대조군인 4번, 이제 아무것도 안 바른 거죠. 이 간암에서 전이된 암화가 보이지만 다른 그룹에서는 전이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처럼 이제 실제 그 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사진을 찍어봤더니 이렇게 확인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폴리페놀, 메밀에 많이 들어있는 폴리페놀을 많이 드시면은 암 종양이 생기지 않고 또 억제되지 않는, 전이되지 않는 이런 것도 확인이 된 건데요. 어떻게 뭐가 되느냐? 메밀면을 먹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이 메밀면 중에서도 껍질을 포함한 메밀을 만든, 껍질을 포함한 메밀로 만든 메밀면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껍질에 알맹이보다 더 많은 폴리페놀이 있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메밀국수를 다 먹으면은 이 메밀을 삶았던 국물도 꼭 드셔야 됩니다. 이 메밀에 함유된 루틴이라는 물질이 있는데요. 이 메밀국수를 삶을 때 물에서 녹아 나온다고 합니다. 이 루틴은 비타민C와 더불어서 혈관의 탄력을 유지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특히 모세혈관을 강화시키기 때문에 뇌출혈이나 동맥 경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요. 이 메밀 삶은 물도 버리지 마시고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이제 주의할 점이 하나 있는데요. 이제 메밀은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물질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이제 그걸 감수하면서까지 드실 필요는 없다. 다른 식품들을 먹으면 되니까 내가 메밀에 좀 알레르기성 반응이 좀 있다 하시는 분들은 다른 걸 드시기를 권합니다. 그래서 메밀, 폴리페놀이 많이 들어있는 최고의 항암식품이다. 150종의 식물 중에서 가장 많이 들어있는 거고요. 또 암의 전이와 억제, 종양의 발생 이런 이제 억제 효과가 있는 것이 확실히 확인이 됐습니다. 메밀을 다량 섭취하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가장 좋은 것은 메밀 국수를 먹는 것이 좋다. 또 메밀 국수도 그냥 메밀 국수가 아니라 그 껍질을 함유해서 만든 메밀 껍질에 더 많은 폴리페놀이 이제 있다는 것이 이제 연구 결과로 밝혀졌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그 메밀 껍질을 함께 메밀 면으로 만든 그런 메밀 국수를 드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메밀 이걸 좀 공부하면서 와 진짜 이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먹는 그 식품들 특히 천연의 식품들이 정말 항암제고 정말 좋은 식품이다. 그것들이 약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가 뭐 건강기능식품 이런 거 먹잖아요. 건강기능식품이라는 게 그 식품에 들어있는 좋은 성분들을 뽑아서 만드는 건데 이게 과연 이 식품으로 먹었을 때랑 건강기능식품을 만들어서 먹었을 때랑 같을 것이냐, 우리 몸에서 작용하는 것이 과연 똑같을 것이냐, 흡수나 작용 이런 것들이 동일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는 뭐 아직까지는 좀 명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효과가. 왜냐면은 정말 그렇게 효과가 명확하다면은 사실 이건 식품이 아니고 약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건강기능식품 뭐 비싸기도 하잖아요. 건강기능식품을 의존해서 드시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제철의 채소들, 제철의 과일들을 직접 사서 원물 그대로 드시는 것이 최고의 약이고 최고의 항암식품이다라는 거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암 억제 식품 사전을 통해서 제가 계속 뭐 좋은 식품들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저도 많이 공부가 되고 있고 이런 걸 알면서 앞으로 더 음식을 드실 때 이런 것들 위주로 특히 이제 암을 앓고 계신 분들은 이런 항암 효과가 들어있는 항암 성분이 들어있는 식품들을 주로 많이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